얘는 이기겠다. 수철이가 좀. 아~ 윤수철은 거의 저와 비슷한 선수로 생각합니다. 아~ 윤수철 정도는 제가 잡지 않을까. 아~ 잡고 가만히 있네. 수철이야. 윤수철을 그냥 뭐 빨리 떨어져야죠. 아, 아~ 네. 제가 원하는 선수가 또 있기 때문에 아~ 예, 올라가겠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명의 실드권자가 누군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거 뭐야? 뭐 유튜브 뭐야? 아, 선착순으로? 아, 유스토리의 시대예요? 유스토리의 시대예요? 송병구 선수. 와! 와! 야, 와, 이거 신기했어요. 와! 근데 제가 뽑아도 약간 수철이가 마음대로 뽑으시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권한 쓰겠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 아 또 그 와중에 협박을 했어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뽑을 만한 사람이 사실 그명밖에 안 보여가지고 이영환, 조일장 선수. 야! 오. 그러면은 나를 뽑고 제가 조일장 선수를 뽑고 남은 권한 수철 선수가 이제 가지고 놀고 싶은 대로 놀면 돼요. 저, 재밌죠. 저도 일장이 형 뽑아주시면 원하는 사람 뽑아드릴게요. 오? 아, 그러니까 협상을 네. 하자. 제가 얼마 전에 셀레스트한테 6-1로 졌거든요. 아, 맞아요. 예. 제가 셀레스트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예. 어, 뱅가드만큼 쉬운 카드를 저 뽑아도 일단은 이영환 선수 뽑도록 하겠습니다. 야, 결국 이영환이 해내네요. 아, 조일장 선수 바로 뽑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바로 뽑겠습니다. 조일장 그럼 바로 확정해. 네, 바로 확정, 네, 확정입니다. 네, 조일장 예. 선수까지 김영진 마무리가 좀 됐어요. 정강판을 보는데 입만 따시고 있어요. 네, 그거 그럴 것. 아니 메뉴판 보듯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윤수철의 선택. 자, 박훈 선수는 누군가요? 일단 이영환 선수를요.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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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가 없었는데 이거 어. 얘기가 좀 다른. 어, 이영환. 어, 나 일장 역할 뽑았는데 종족 밸런스를 때문에? 아니요, 개인적인 법수입니다. 아! 나 이영환 선수를 이영환을 황소현 선수하고 바꿔야 돼. 최고의 프로게이머 16명이 펼친 스톤게틀 리그 인비테이션을 16강 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의 박승현 도움말씀에 정인호 박진호 해설위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준영씨 끝나고 이제 본 무대가 좀 펼쳐지게 되는데 선수들 조준영씨 당시 지난 시즌 시즌 우승자는 윤수철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여러분들 이제 방금 네. 본 영상처럼 그날의 그냥 주인공은 윤수철이었죠. 그렇죠. 네. 많은 지목을 받았고 많은 도발을 당했지만 네. 결국 윤수철의 권한으로 이영환에게 복수를 때리고 본인이 원하는 그룹을 만들었어요. 이제 실력으로 증명해야죠. 그렇죠. 뭐 이번엔 빨리 와서 시드권을 받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윤수철 선수가 노력도 정말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네. 들었고 이번 시즌 우승하면 그렇죠. 진짜 시드권자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패치가 있었고요. 그 패치를 바탕으로 선수들 빌드 연구를 했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뱅가드를 편식하지 말아라. 이러다가 대규모 패치되면 어쩌려고 그러냐. 근데 결국에는 뱅가드가 좀 버프가 됐고 그렇죠. 나머지 종족이 좀 너프가 되면서 제가 보기엔 이젠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네. 많은 노력을 하는 선수가 제가 보기엔 이길 것 같습니다. 개막전 대결 시작 전에 리그 방식부터 하나씩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금부터 일정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500만 원. 그렇죠. 우승과 준우승, 결승까지는 올라가야만 상금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스케줄 자체가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는 16강전으로 진행이 되고 네. 다음 주에 8강부터 결승까지 한 번에 이어지다 보니까 짧지만 짧은, 하지만 선수들에게 2주가량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마어마한 변화점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결승전 29일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로 누가 결승에 올라갈지도 궁금하고 저는 너무 그 뒷그림을 보기보다는 네? 16강에서 살아남고 8강전에 올라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최종전을 제외하고는 단판이기 때문에 네. 한번 미스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SSL을 보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6강전을 준비하면서 빌드 두 개만 깎아오면 일단 네. 8강은 진출한다 확신하면서 준비할 수 있었거든요. 이어서 대진 보겠습니다. 대진 아 맵이네요. 근데 이게 보면은 맵이 정해져 있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퓨리어스 리졸브 아이로브 드레드 갔다가 마지막 최종전만 이제 맵 3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맵에 이 종족을 상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준비했다면 제가 보기에 이렇게 뭐 집중되는 매치 안에서는 네. 노력의 결과물이 결국에는 뭐 8강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톰게이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퓨리어스 리졸브는 지금 스타운 선수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투온이라는 맵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맵이거든요. 네. 이게 또 첫 경기 두 번째 매치에 이어지다 보니까 선수들에게는 좀 더 익숙한 그리고 익숙하다 보니 조금 더 고퀄리티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종전이 중요하죠. 자, 이어서 대진 상황 안내해보겠습니다. A그룹과 B그룹, C그룹과 D그룹 나오는 선수들 명단 대단한 선수들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A그룹의 윤수철이 마지막에 조를 비틀면서
황병영을 데려왔지만 결국에는 이제 밸런스 패치 이후에 A그룹도 제가 보기에는 네. 죽음의 조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의 복수를 윤수철이 하겠다고 이제 호언장담하면서 집어낸 송병구 카드가 과연 좋은 카드가 될지 본인의 재물이 될지 잠시 후에 공개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그 잼을 원하고 있는데 윤수철 대 송병구, 황병영 대 조일장이잖아요. 원래는 두 명의 셀레스터리 가장 좋지 않을까. 지금도 매첩이 나갔을 때 윤수철과 송병구에게 조금 더 퍼센테이지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프가 됐다 보니까 너프가 된 상태로 뱅가드와 인퍼너는 좀 웃으면서 네. 준비를 했다 보니 여러분들 바꿀 수 있을 때 바꾸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최종전 경기가 3전 2선생제. 네.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어요. 저게 그래서 뭐 가장 빠르게 첫 번째 경기 이기고 위너스 매치를 이기면 바로 8강을 가는 거라 그렇죠. 두 경기만으로 8강을 가지만 네. 한 번 미끄러지면 제가 보기에 정말 많은 경기 수를 치러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래도 최종전은 BO3라는 점에서 준비한 걸 다 쏟아낼 수 있을 만한 여건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진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온라인 승부 예측 펼쳐지죠? 그렇죠. 재물을 통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측 성공 시에는 획득하는 재물로 다양한 경품 응모가 가능한데 그 외에도 선수응원 이벤트, 특히 이제 16강부터 8강 같은 경우 장패드 10개와 굿즈 세트 10개, 4강과 결승전에도 굿즈 세트가 워낙 많잖아요. 우와. 이거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승전에 30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들이 뭐 이미 좋아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뭐 승부 예측도 좀 참여해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 또는 우승이 가능한 선수를 응원해 주신다면은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연 윤수철 선수가 얼마나 주인공으로서 실력을 보여주게 될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 16강을 준비하면서 선수들 멘토가 좀 있는데 네. 윤수철 선수가 진짜 열심히 준비했다. 그리고 원희삭 선수와 아, 그 멘토가 원희삭인데 네. 원희삭 선수와 잠깐 이제 연락을 했거든요. 뭐래요? 윤수철 기가 막힌다. 아니 지금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윤수철이 8강 갈 것 같다. 네. 진짜요? 이런 얘기도 있고 정말로 안 보이는 곳에서 멘토들에게 많은 자문을 네. 구하고 연습량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오늘 경기 몰라요. 진짜 송병구 얻어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윤수철이에요? 아, 4등인데요? 잠깐만요. 이게 그래도 4등이에요. 이게 이미지를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오늘 경기를 잘한다면 다음 매치때는 좀 올라가겠죠? 네. 근데 황병영도 연습량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표 2위로 지목했고요. 그래서 정말 이기고 오늘 올라가고 또 특히나 이번 시즌 우승까지 차지를 하게 되면 윤수철 현재는 투표 4위지만 네. 다음부터 절대적 우승 후보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준비해봤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와, 윤수철. 안녕하세요. 거기 어디예요? 바캉스 가셨나요? 우와, 아마존이에요? 좀 꾸며봤습니다. 지금. 이야, 삼적 같은 느낌인데. 자, 셀레스철로 네. 대결 펼치는데 아니, 시청자분들은 4위 예상이래요. 제가 근데 그 방금 전에 그 숲 거기 그 홈페이지에서 제가 그 잼 배당을 봤거든요. 그 승부 예측 거는 거 거기 제가 12배더라고요. 아! 와! 역배로 12배. 언더도 그 자체. 아니 왜 이렇게 됐어요? 모르겠네요. 이게 또 아니 근데 저기 윤수철 선수 들린 소문에는 그 멘토의 지침 아래 많은 연습량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좀 이삭 씨한테 좀 많이 물어보고 했습니다. 이제 원희삭은 지금 어떤 평가냐면 윤수철 무조건 8강 간다. 이미 갔다. 아니 진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작하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다.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해가지고. 자, 그럼 송명구 선수는 네. 윤수철 선수가 뽑아줬을 때 갚아줘야 되겠다. 복수해야 되겠다 생각하셨잖아요. 예. 지금은 어때요? 지금이요? 두려워요? 솔직히 수철이가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봐가지고요. 스타는 못 하는데 여기서는 좀 잘해보려고 되게.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약간 신작 게임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철이가 진짜 뭐 하는 게 없어서 그런지 진짜 하루 종일 이것만 하더라고요. 진짜. 하루 종일? 네, 그래서 약간 연습량에서 약간 분리 정도. 네, 제가. 근데 이게 멘토 피셜은 윤수철 8강이던데 송병구 선수는 윤철 선수의 아이디를 알잖아요. 네. 점수 때가 이거 못 이기겠는지 싶다 했나요? 아이디는 지금 방금 알았었고요. 네. 저기 이제
게임하면서 레도 돌리는데 만난 적이 없던 아이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카톡으로 이제 주고받았을 때 점수 같은 게 이제 좀 저도 사전조사는 해야 되니까 물어봤는데 네. 진짜 거의 똑같아요. 네, 점수 차이 한 50점 내외로 그냥. 이야. 박빙이 예고되는데 그러면. 네. 자, 그럼 윤수철. 예. 잡을 수 있습니까? 아, 좀 연습을 많이 해서 좀 레더 위주보다는 약간 제가 좀 스톤게이트를 좀 알아가기 위해서 좀 컴퓨터랑 좀 많이 했거든요. 제가 또 그래도. 네. 오늘 또 제가 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병구 형 제가 찍어 누를 것 같아요. 이야, 이야~ 역시 시드권자. 오. 거기다 이제 밑바닥 도랍 두 명 깔아준 사람 밑에 있잖아요. 오~ 그럼 송영구 선수도 유철 네. 선수에게 한 말씀. 아, 솔직히 몸을 보세요. 깔리면 죽습니다. 네, 오늘 한번 살아보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멋진 대결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야, 선수들이 자신감이 있는데 송경 선수가 살짝 긴장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조지명식 때는 네. 무조건 밟고 가는 아, 그렇죠. 예, 깔고 제가, 가는 예, 깔고 가는 그런 느낌이었다가 점수도 지금 보니까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들리는 소문에는 엄청난 연습량이 또 있었고 네. 걔네가 동족존이고 밸런스 패치된 지 며칠 안 됐고 이러니까 이제 송병구 선수는 당연히 불안한 모든 요소가 지금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다 셀레스철이 너프됐는데 만약 동족전을 진다고 하면 패자조로 내려가서 다른 종족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 광탈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부담이 더 심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매치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두 선수 다 점수도 비슷하다면서요? 그렇죠. 점수 비슷하고 셀레스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초중반에 하는 빌드의 결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 초중반 심리 싸움에서도 송병구 선수는 이겨야만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죠. 네. 많은 전문가분들은 또 윤철 선수가 4위가 될 거라는 예측이 있는데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연습량이 많았고 이게 버전업된 지 6일 정도밖에 안 지나서 네. 그 안에 연습량이 누가 더 많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또 동족전이잖아요. 원래 동족전이 셀레스틸전은 아전트로 가다가 사이드로 넘어가는 빌드가 좀 대부분이었는데 그 두 개의 유닛이 모두 다 너프가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과연 어떤 카드를 둘 다 준비해 왔느냐가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많은 부분에 좀 변화가 좀 있었죠. 그 변화점을 원래는 사이드였는데 사이드를 애니맨서로 활용하는 경우도 최근에 많아졌거든요. 그 모습을 양 선수가 네. 보여줬을 때 컨트롤 싸움도 치열할 것 같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윤수철과 송병규 선수 셀레스철 대결이에요. 자, 오늘 어떤 준비를 해왔을지 서로 간에 가로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컬렉션 어레이 트리플까지 가져가는 건 정석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 송병구가 1시 위치에 있는데 컬렉션 어레이를 12시에 가져간다고 했을 때 서로 만나거든요. 그럼 승부의 분수령은 12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식의 장면이 정말로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퓨리어스 리졸브라는 맵이 정말 중앙이 강조되는 맵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스컬 스퀴셔를 동반해서 러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전 타워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그 공격 타이밍을 잡는 게 워낙에 중요한 맵이어서 아마도 12시에 서로 정보가 주고받는 그 순간에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네. 일단 지금 둘 다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아크십이 만나게 되고 저 파워뱅크를 봤으면 이거 송병구가 빼야 돼요. 네. 그러니까 먼저 건물 지어놓고 위치마저도 본진 쪽과 가까운 게 윤수철 선수가 되는 거니까 이쪽에다 혹시 전진 크리에이션 챔버하고 싸움각 만드나요? 내려갑니다. 이쪽에다가? 자, 근데 이건 엄청난 용단이거든요. 오! 예. 크리에이션 챔버 지금 보니까 올려요. 얘가 파워뱅크를 여기다 올려? 그러면 얘가 만약에 트리플을 네. 간다면 네. 여기서 그냥 끝내버릴 생각을 지금 송병구가 한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 동력서지 꺼야 됩니다. 안 끄면은 지금 동력 자체가 정전이에요. 마이너스 네. 8이기 때문에 건물 완성되는 것도 시간이 좀 느려지거든요. 이런 점 자체가 윤수철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좀 이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 전달아. 보면요.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살짝? 이제 건물 보면은 오! 예, 윤수철이 그걸 따라갈 수가 있고요. 뭐야, 여기다가 야, 건물을 짓고 있었어? 이러면 한시 지역은 사실상 확정이거든요. 네. 아... 근데 윤수철 좀 노련한 게 너무 노련한데요? 네, 한시 지역 쪽으로 지금 돌려서 프리즘 때리면 소버런스 워치 바로 빼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쭉 지금 들어가요. 그리고 12시 지역 쪽에 크리에이션 챔버 서로 지어놨으니까 저 위치는 윤수철도 사수하기 위한 챔버 하나 더 지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이게 크리에이션 챔버가 송병구 선수가 많게 빠르게 올라가서 지금 약간 위기의식을 느껴서 병력을 다시 돌렸습니다.
사실 정석적인 운영이 아닌 초반 극초반 올인을 준비하고 있는 송병구거든요. 네. 지금 윤수철은 트리플 기반을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서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네. 링크로드도 하나 그냥 지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저 두세. 그리고 지금 보면 소블린스 워치를 송병구 선수가 빨리 한번은 빼놔야 돼요. 네. 이거 안 빼놓게 되면 결국 두 방 써지게 되면서 수비할 가능성 생깁니다. 그렇죠. 네. 뺐어요. 잡았습니다. 그리고 윤수철 이쪽에다가 아크십 대동해서 데려와야 됩니다. 네. 아크십 와서 수동 컨트롤로 저 아전트 체력 채워줘야 돼요. 타워 사냥까지. 자, 근데 이거는 진짜 막으려고 썼던 소브린스 워치가 결국에는 크리핑까지 된 거라서 네. 네. 자원은 조금 이득을 받죠 지금? 자원적으로 이득 받고 3크리에이션 챔버가 똑같이 돌아가는데 일단 초반 올인을 준비한 송병구기 때문에 당장의 숫자는 앞서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이번 턴에 못 끝내면 네. 이거 지금 윤수철이 많이 유리한데요. 그래서 소브린스 워치 한 번 더 썼죠. 어떻게든 막겠다. 그리고 체력 회복도 되고 있고 12시 지역 쪽에 크리핑을 끝내면 네. 저것마저도 체력 회복되거든요. 이게 커요. 에너지. 이제 여기에 등지고 링크노드 하나 올려가지고 네. 여기를 등지고 지금 크리에이션 챔버도 따라갔기 때문에 유스턴에게는 불안한 요소가 아예 없는 맞습니다. 네. 저거 링크노드 바로 스트라이크 노드로 바꿔줘야 되는데 일단 숫자 차이라서 완성되기 직전 이것밖에 없어요. 송병구는 지금 뚫어야 됩니다. 잘 밀고 있습니다. 두드려요. 송병구는 지금 뚫기 위해 숫자 차이를 거의 4배 수가량 만들어놔서 네. 타이밍은 존재하거든요. 자, 버텨낼 수 있나요? 링크노드도 체력 아! 깨졌어요. 아, 근데 컨트롤에서 좀 밀리는데요? 네. 그래서 윤수철 아전트 숫자 좀 많이 밀려요. 자, 송병 선수님 밀어붙입니다. 이게 소버렌스 워치 자체의 쿨도 90초에서 120초로 늘어났기 때문에 네. 두 방이 빠진 상태에서 송병구는 파워뱅크에 에너지 채워온 상태로 싸웠을 때 이긴다는 확신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생명력 캠프를 만약에 뺏기면은 네. 지금 개체 수가 워낙에 송병호가 많기 때문에 지금 유스철은 진짜 지금 숫자를 좀 못 오기 전에 정말 마지막 타이밍에 뚫린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소버렌스 워치 마지막으로 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링크노드 다시 깔아야 돼요. 결국 트리플 기반의 자원이 조금 더 앞선다라는 걸 유스철은 어떻게든 활용해야죠. 두드려요. 입고 잡았습니다. 아전트 숫자 차이 여전히 나고 있고 동력 서지를 크리에이션 챔버에 전부 쓰고 있는 송병구이기 때문에 병력 생산하는 속도는 밀릴 게 없거든요. 좋다. 그래서 이 컨트롤 싸움에서 송병구가 1.4! 1.4! 아, 근데 네, 이게 아전트의 빌드 타임도 2초 늘어난 게 네. 어느쯤 타격이 좀 있고 야, 이거 캠프 빠져 뺏기면 진짜 대위기인데요, 유수철? 네. 그리고 에너지 빠진 아전트가 약하다곤 하지만 어차피 동족전이라 똑같은 유닛으로 대결했을 때는 숫자 많은 게 최고거든요. 네. 자, 위로 밀어붙여요. 윤수철 최대한 컨트롤 해주려고는 하는데 일단 절대적 양 차이가 있어서 링크노드에 스트라이크 노드가 없으면 사실상 아전트만으로 맡긴 버거 얻었어요. 타워도 뺏겼고 다 뺏깁니다. 자, 이게 5개인데 지금 송병훈 12개 정도 되거든요, 지금? 네. 거기에 파워뱅크 올리고 있고요. 아, 그래서 링크노드 일단 완성을 시켜놨는데 저거 완성될 때까지 시간을 못 볼 것 같은데요, 윤수철! 크리에이션 챔버가 하나 파괴가 돼가지고 네. 아, 이렇게 되면 개체의 수를 따라갈 수가 없는 유수철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송병구는 노련하게 12시 지역 쪽 위쪽으로 바로 파워뱅크까지 지어주면서 지금 당장의 에너지도 밀릴 게 없습니다. 그렇죠. 와, 이거 지금 머리 숫자 싸움에서 안 됩니다. 아, 이 수싸움에서 밀리면 12시 컬렉션 어레이도 당연히 들어야 되니까 유수철은 앞서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압박 계속 받습니다. 하나, 1.4! 그리고 지금 아크십이 계속해서 치료를 해주고 있고 이 싸움에 윤수철이 이기려면 밀고 나가는 내지는 네. 양방향이 필요한데 그런 그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아니에요. 하나는 끊어내주세요. 아, 1.4 아~ 보세요. 터지는데요. 그래서 링크나마 링크노드 위쪽에 링크노드에 컬렉션 아 지금 소버렌스 워치 네. 타이밍도 곧 오거든요. 그 한 번으로 버틴 다음 운영을 가고 싶은데 송병구의 판단이 중요하죠. 아전트 계속 뽑고 있어요. 아, 근데 크리에이션 챔버만 따라가면 제가 보기에 기회가 아예 없진 않거든요, 지금. 네. 링크노드도 일단은 변환이 됐고 지금 자원은 밀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 아, 이거 취소해주는 컨트롤도 필요하고요. 다시. 아, 근데 이게 숫자가 예, 지금 계속 그 한 턴을 못 넘기네요. 네. 그래서 결국 저 컬렉션 어레이 위치가 아 지금 당장의 크리에이션 챔버 위치가 아전트의 에너지를 빼고 있는 건 팩트인데 네. 절대적 양 차이를 못 따라가고 있다 보니 링크노드의 위치도 좋지 않잖아요. 링크스 거의 두 배. 그래서 이 싸움은 윤수철 결국에 좀 버거움을 느끼면서 터지고 있어요. 못 이겨낼 것 같은데요. 점사. 이거 일단 불러들여서 한번 막아보고 있기는 한데요. 터집니다. 지금 저 앞에는 링크노드가 만약에 변신만 된다면 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긴 한데 개체수 차이가 많은 게 너무 압박감이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송병구도 계속 빠지면서 파워뱅크로 아전트 에너지를 채워주는 세세한 컨트롤도 있다 보니까
지금 윤수철 하나씩 오히려 가계급화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하이 에너지가 아니어도 지금은 저 정도 숫자면은 그냥 1점 더 찍으면 그냥 바로 한 날아가거든요, 연기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윤수철 선수가 지금 아전투로 싸움을 거는 건 이길 가능성이 없거든요. 링크노드 끼고 지금 아크십의 소버런 서치를 킬 타이밍을 만들어서 아크십은 움직이면서 쏘거든요. 그 컨트롤로 아크십이 맞아주면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그러기엔 송병구 양이 너무 많이 쌓였네요. 맞습니다. 아 근데 진짜 윤수철 선수의 저 아전트가 못 모이게끔 기속적으로 한 말 속관했던 것이 스노우볼이 구르네요. 아, 맞습니다. 이거 또 한 마리 이런 식으로 또 한 마리 이런 식으로 아파요 아파요. 아래쪽에도 다시 한번 쭉 그 스트라이크 노드 안 맞는 사거리 쪽으로 내려가서 하나씩 잘라먹으면 터지고요. 첫 세트 윤수철 좀 눈물 나겠는데요. 네. 아 근데 이게 중간에 자원력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크리에이션 챔버만 숫자가 좀 보유가 됐다라면 할만했는데 이건 이제 링크노드도 밀 수 있을 만한 숫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크십의 소버런 서치를 썼다면 언덕 아래쪽까지 끌고 내려가게 하는 플레이가 네. 아. 그래서 여기서 패치가 되면서 못 쓰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저 위쪽에 있는 아 지금 탕워드 체능이 많이 없거든요. 이 다음 네. 턴에 제가 보기에 송민구 선수가 승부를 볼 것 같아요. 그렇죠. 위쪽 링크노드도 체력을 많이 빼놨다 보니까 어 이거 근데 이걸 때리네요. 네. 안 때려도 되거든요. 오히려 하이에너지 쭉 모아놓고 한 번에 뚫을 생각을 해도 됩니다. 네. 타이밍 보는 거죠. 하이에너지 최대한 모아놓고 다시 야 캠프를 좀 먹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이거는. 결국 저 크리핑을 부치기. 하면 자원도 세이브가 되니까. 네. 그래서 잘 돌아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윤수철 12시 지역 하나 돌리긴 하지만 12시 크리핑 되면 병력 생산하는데 지장 없는 송병구는 인구수 여전히 더블이거든요. 네. 추가로 둘 더. 아 그래서 1.4로 좀 잘라먹는 게 돼야 되는데 양 차이가 아, 네. 너무 많이 나요. 네. 근데 이게 에너지도 에너지지만 생명 캠프를 등지고 싸우는 걸 아닌 거랑은 아예 그냥 천지 차이입니다. 체력 차이가 지금 너무 나요. 예. 이제는 저 위쪽에 있는 링크노드 스트라이크노드 1.4 각도 송병구는 네.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모아서 찍어 누를 준비. 근데 결국에 송병구 여기서 운영할 생각이 아예 없잖아요. 네. 윤수철도 링크노드 아래쪽에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어거지로 이쪽에서 버틸 수 있다면 네. 챔버 차이 때문에 더 많은 병력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다가 생명 타워도 가져가고요. 네. 근데 지금은 자원력 차이도 좀 많이 나가지고 네. 아 1.4에 터집니다. 못 살아요. 지금 계속 지으면서 어떻게든 따라가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윤수철인데요. 아 근데 처음에 설인견 자체는 진짜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나쁘지 않았고 크리즈 챔버가 만약에 그 좀 일찍 깨지지 않았더라면 아. 제가 보기에 분명히 기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송병구 지금 상대 안마당적 쪽에도 아전트 하나 화면에 네. 안 잡혔지만 예 오. 그걸 지켜서 말씀드린 네. 거예요. 계속 돌려주고 이미 역전된 지 오래돼가지고 네. 지금 여기만 묶어놔도 내가 견제를 통해가지고 아예 그냥 자원력도 송병구에 역전했거든요. 더 많이 먹어요. 와 송병구 이제 그냥 찌르고 갑니다. 그냥 점사에서 깨겠다가 되는데요. 네. 위쪽 저쪽에는 이미 본인도 링크로드를 만들어놨고 네. 자 들어오면서 전면적이죠. 쭉 밀고 들어가면서요. 네 아마 송병구는 머릿속으로 왜 안 나가냐 수천아. 7-7 송병구 작전 성공. 그러니까 원래는 3베이스였지만 소수로 병력을 돌려가지고 윤수철의 자원줄도 말려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뒷그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맵 자체가 12시 지역 쪽에 아크십이 만나는 순간부터 송병구는 준비된 빌드가 이걸로 끝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상대 위치 12시 지역 쪽에 건물 짓는 거 보자마자 아 이건 초반 타이밍을 잡아도 된다라는 확신하에 이어진 플레이라 연습량이 보였습니다. 송병구 선수의 그 반짝이 작전 능력이 네. 이번 경기에서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12시에 만나자마자 과감한 어떤 공격적 선택을 송병구가 했을 때 제가 보기엔 윤수철 선수가 좀 병력 관리만 잘 됐으면 제가 막아 봄직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잘했던 거 두 번의 소브린스 워치를 너무 잘 뺐다라는 거. 그러면서 계속 압박하고 병력 한 개 돌려가지고 자금줄 말리면서 12시를 묶어놓으면서 지속적으로 그 괴롭혔던 거. 요것 네. 때문에 아 이거는 좀 윤수철이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생명력 타워를 가져가면서 유지력에서도 앞서나갔죠.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윤수철 입장에서 링크노드를 조금만 더 빠르게 그리고 크리에이션 챔버 바로 그 사이길에 완성시켜놓고 언덕을 잡을 수만 있었다면 이거는 충분히 이길만 했다라는 그 아쉬움이 보이는 또 표정이 네. 잡혔었고요. 자 이렇게 먼저 송병 선수 승리 따내서 승자전 올라가게 됐고요. 자 이제 황병 선수 조일장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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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자 윤수철 선수의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셨는데요. 황병 선수는 어떤 생각하셨어요?
수철이한테 안 지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최근에 패치가 있었잖아요. 뱅가드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가지고 그 전에 제가 많이 졌거든요. 되기 전에. 근데 되고 나서는 그래도 좀 이기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점이 가장 만족스러우세요? 일단 초반에 러시가 좀 빡셌거든요. 네. 그 셀레스철 러시가 좀 빡셌는데 그런 게 없어지면서 뭔가 운영도 하기도 좋고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면서 느낀 게 이제 업그레이드 같은 걸 좀 잘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뭔가 깨달음을 얻으면서 좀 승률이 올라간 것 같아요. 야, 근데 전 놀라운 게 네. 오늘 경기는 인포널 상대 조일장 선수인데 지금 셀레스철 얘기를 네. 인포널 위주로 게임을 하긴 했는데 네. 좀 어려운 거는 셀레스철이었던 것 같아요. 아~ 자, 그럼 조일장 선수는요? 네. 뱅가드 어떻습니까? 아, 뱅가드 좀 잘하는 사람이랑 막 만나봤는데 좀 뭔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패치가 좀 어떻게 될지 자세히는 모르는데 좀 많이 안 좋아졌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연습 과정에서. 오늘 그 황병영을 상대로 특단의 네. 조치가 좀 이루어졌나요? 일단은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네. 그것만 제가 잘 소화한다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오늘 몇 개나 준비하셨어요? 일단은 한 경기 준비했습니다. 일단 첫 경기가 중요하니까. 황병영은 잡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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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 작전을 준비했다는데 황병영 선수는요? 저는 뭐 그냥 운영을 준비했는데 어떤 작전인지 지금 예. 데이터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아 가지고 스타처럼. 네. 그래서 뭔가 좀 갑자기 머리가 아픈데요. 자, 그럼요. 오늘 두 번째 경기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오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영. 네, 일단 오늘 준비 많이 했으니까 좀 좋은 경기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조일장. 네, 저도 일단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일단 꼴찌는 안 하고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저는 숨겨둔 비장의 비기가. 전 근데 황병영 선수가 인터뷰에서 운영을 준비했다라고 네. 본인 입으로 얘기했는데 과연 운영을 준비했을까요? 네, 설마 웃으면서.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황병영은 진짜 운영할 것 같고 네. 조일장은 준비된 게 그 소위 말해서 뭐 있지만 네. 날카로운 빌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 제 느낌에는. 예. 두 선수의 공통점은 윤수철은 이긴다. 무조건 이긴다. 그렇죠. 근데 윤수철도 사실 셀레스철 대 셀레스철은 빌드를 준비하는 느낌은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타종족전에서는 네. 뭔가 날카로운 부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뭔가 셀레철의 맛을 잘 살린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황병영 조일장도 절대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또 퓨리어스 리졸브라는 맵이 2인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안에서 뭔가 날카로운 빌드를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둘은 어느 정도 운영 싸움을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맞습니다. 이번 패치를 통해서 뱅가드가 좋아졌다. 네. 이야기를 남겼어요. 그리고 그 패치가 되기 전에도 뱅가드가 인퍼널 상대로는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거든요. 특히 헬리캐리어까지 끌고 갔을 때는 오히려 인퍼널들이 뭐야 왜 이렇게 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황병영 선수가 운영을 얘기한 건 아마도 그냥 컨트롤 자체가 워낙 지금 좋다 보니 네. 운영 가면 이긴다의 자신감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두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치 시작됐습니다. 뱅가드 황병영, 인퍼널 조일장 선수예요. 심지어 대각이에요. 네, 하필. 7시 그리고 1시 준비된 작전 지켜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이벤트 전이나 여러 경기들을 중계하면서 느낀 거는 너무 앞마당을 따라가려다가 인퍼널이 좀 불리하게 경기를 좀 그르쳤던 경기들이 은근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인퍼널의 장점은 초반부에 좀 크립존을 장악하고 스노볼을 굴리는 거였는데 지금도 보시면은 생명력 타워 앞쪽에 미트팜을 건설하려고 좀 일찍 나가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 맵 자체가 맵은 넓고 4인용인데 생각보다 이제 크리핑할 공간은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조일장 선수는 좀 압박으로 느끼긴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맵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병력이 갖춰진 이후에 중앙 장악을 누가 먼저 할 수 있느냐. 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 그리고 원래 이제 그러니까 요새 빌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뱅가드를 하고 있는 황병용 선수가 랜서로 크리핑을 하면서 운영을 할지 아니면 좀 빠르게 엑소를 넘어가면서 프로모터를 활용한 그 컨트롤 여부에 힘을 줄지 좀 궁금했는데 일단 랜서 찍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번 정체를 통해 가지고 아이언 볼트가 두 개 올라가는 것도 눈으로 봤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 지금 근데 디어리움을 안 치지? 어. 이러면은 정말 빠른 러시를 진짜로 지르려고 그러나? 생각할 네. 수 있죠. 머릿속이 심플해집니다. 스카웃이 봤기 때문에 네. 어 이거 오는 거 좀 편한데? 라는 생각을 당연히 황병영은 할 수 있거든요. 네. 대각인 걸 이미 알고 있고요. 타워 좀 돌고 있어요. 자 먼저 생명력 타워. 이건 정석적인 플레이인데 투하보를 선택했고 디어리움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 조율장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빠른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죠. 네. 이게 브루트가 최근에 좀 비용도 좀 증가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하얀색 체력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핀드의 생명력도 감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공격력은 1에 올라갔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과연 이 러시가 통할지는 좀 봐야 됩니다. 러시가 만약에 나온다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이 투하볼에 브루트 위주로 넘어가다 보니까 바이오키네틱 리스랩 그 엑소로 바로 넘어가는 건물을 짓고 컨트롤 싸움을 좀 걸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엑소로 크리핑을 똑같이 맞춰줄 생각을 하고 있네요. 네. 일단 초반의 움직임을 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 과감한 어떤 핀드 압박이 있을지 기다려봤던 움직임에도 오지 않으니까 안전하게 그냥 나도 그러면 크리핑 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지금 황병영이고요. 랜서 셋. 그래서 지금 스카웃도 근데 이게 스타원을 했던 선수들은 저거 아니시거든요. 계속 움직이면서 내려오고 있는 것들을 체크는 하고 있는데 네. 저 지금 중앙 지역 쪽에 온 브루트는 살짝 붕 떴거든요. 어,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울장 선수의 빌드가 좀 이도저도 아닌 듯한 느낌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황병영은 되게 안전하게 지금 이제 초반부를 넘긴 거고 보시면은 브루트를 생산해가지고 크립 몇 개 돌고 이제 앞마당을 따라가는 그런 움직임이어서요. 이 맵이 만약에 뭐 크립이 존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앙을 잡거나 초반에 기세를 잡았을 때 크립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면 그게 말이 되는데 네. 지금은 좀 봐야 됩니다. 황병영이 좀 확장도 빨리 돌아갈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엑소가 크리핑을 함에 있어 견제도 전혀 없었고 지금 그걸 조율장도 모르다 보니까 가는 플레이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특히 네. 크리핑을 했다라는 게 상대 미니맵에 나오는데 저 6시 지역 일부러 크립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크립으로 자원만 획득하고 저 지역을 확보하지 않아서 조일장은 모릅니다. 네. 참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영리한 판단이죠. 디테일이 묻어 있는. 오, 어, 그래도. 어, 이거 긁히는 건 안 돼요. 네, 좀 긁히긴 했어요, 근데 진짜. 야, 내기를 그냥. 네. 자, 여기도 방향 피하면서. 그래서 프로모터를 쓰게 되는 것도 보통 엑소의 힘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았는데, 어, 황병영 앞라인에 그 탱커를 내줘야 되는 엑소 아. 랜서의 생각보다 힘을 줬어요. 네. 스피드 타워 활성화. 야 근데 이게 지금 테크가 좀 늦긴 하거든요. 바이오키넥스랩스가 좀 늦게 올라가서 네. 이게 지금 일단 랜서 위주의 그 병력 생산들이고요. 컨클레이브. 특히나 이제 센트럴 커맨드 그러니까 2티어로 올라가게 되는 것 자체의 자원이 좀 싸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빠르게 활용하기 위해 테크니컬한 플레이를 요즘에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황병영 선수는 그런 부분에 좀 힘을 뺐습니다. 어, 근데 이거 한번 쪽으로 가요? 찔러 볼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프로모트를 여기에 쓴 것도 한 번쯤은 공격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 생각이 있었던 건데 네. 저거 뺏는 거 보자마자 오히려 이제 빈집털이를 노립니다. 맞습니다. 내려옵니다. 대신 앞마당 지역 쪽 오! 비오비 이거 오버 차지해주면서 엑소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 같은데요. 하나 지금 터졌어요. 나갔었던 병력도 뒤로 빠지고 있고요. 네. 빠집니다. 예, 근데 이거 약간 컨트롤 들어가면 잘라 먹을 수 있긴 한데 이미 지나가네요. 네. 이건 이제 황병영 선수도 쉽게 덮칠 수는 없죠. 당장에 지금 위치 확인하면서 하나씩 툭툭 건드려보는 컨트롤 싸움만 시도를 하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앞마당 활성화도 먼저 황병영이 됐고 이 와중에 엑소로 무난하게 조합 갖춰지면 넘어가면 제가 보기에 크립 속도도 뭐 속도도 마찬가지고 화력전에서도 황병영이 밀릴 만한 이유는 없어요. 맞습니다. 어 그리고 프로모터 활용을 워낙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거 FPG는 깔아줬는데 황병영은 네. 빠지면 됩니다. 네, 이 정도 랜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소위 엘리트가 이미 랭크 2거든요. 네. 다시 한번. 그래서 앞마당 활성화가 안 되니까 브루트만으로 싸움을 해서 엑소를 아 랜서를 이긴다?
이거는 황병영 입장에서 좀 웃는 상황이죠. 네. 신경 좀 계속해요. 하나 더 기회꽃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러면 일단 아이언볼트는 내줘야 되네요. 네. 근데 이게 투아볼로 시작을 정석으로 정해버린 조일장 선수. 야, 위버. 어? 위버를 뽑았어요? 위버 둘. 위버의 그 자동 시전 사거리도 그 여러모로 너프가 많이 된 위버거든요. 근데 뭐 지금 위버를 통해 가지고 네. 재미를 볼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네. 물론 뭐 랜서 기반이니까 한둘 땡겨서 잘라먹는 플레이라면 예. 좋겠지만 그냥 보자마자 안 싸우면 그만이거든요. 네. 어, 매드택을 먼저 올려요. 오, 신기한데요. 퀵드로. 원래 퀵드로를 먼저 눌러서 예. 엑소 기반으로 네. 넘어가야 되는데 나노소음부터. 어, 이거 조일장 끝낼 이쪽에 슈라우드 스톤 깔았다라는 건 네. 엘리 전하자. 너 지금 이거 막으려고 그 랜서 돌아오게 되면 슈라우드 스톤이랑 싸워라를 얘기했는데 있어요. 앞마당에 번쏙해놓은 저대로 싸움 걸죠? 이게 지금 랜서를 넣어놨기 때문에 변했고 수리하면 수리 될 것 같은데요. 네. 야, 근데 지금 비오비가 미리 나와 있었던 거는 진짜 신의 한 수긴 하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수리가 아니 체력이 500에서 안 떨어져요. 이거 그리고 황병영도 병력 상대 본진으로 보냈습니다. 네. 엘리전 양상을 만들고 있는데 조일장은 본진 진입이 아예 안 됐어요. 자, 이거 본진 난리 났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본진 이미 앞마당 쪽쪽은 네. 두들기고 있고. 네. 야, 이거 난리고 못 막아. 난리 났어요 지금. 엘리전. 자, 밀고. 스톰 게이트에도 벙커는 존재하고 수리는 존재한다라는 걸. 네. 자, 깨긴 깼어요. 자, 깨고. 일단은 깼는데 이게 근데 본진 쪽은 조일장은 아예 날아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여기는 진짜 힘들죠. 박살 났어요. 그래도 지금 본진 쪽 서로 간에 장악하는 그림이 됐을 때 당장의 조일장의 병력이 어느 정도 남느냐도 중요합니다. 네. 야, 엑소 컨트롤! 엑소 컨트롤! 퀵드로도 끝났거든요. 이게 황병영이 가장 잘하는 게 이런 거죠. 네. 이런 컨트롤, 마이크로 컨트롤. 컨트롤. 카이팅! 카이팅! 빠지죠? 이걸 위해 황병영은 엘리전 양상을 만든 건데 랜서 나오고 조일장이 거기에 당해줬어요. 컨트롤 돌리고. 야, 저 랜서 하나 쉴드 왔어요. 쉴드업에 프로모터 업그레이드 두 단계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브루트로 못 붙습니다. 네. 아, 이건 막았어요. 이건 무조건 막았어요. 그리고 조일장 본진은 난리 났어요. 제가 박살났습니다. 황병영. 야, BOB가 나와 있었던 게 진짜 신의 한 수였네요. 네. 그래서 그 신의 한 수가 뭔가 스타원의 향수도 일으켜주고 예, 이거는 그렇죠. 역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일장 패배예요. 제이제이 황병영. 야, 들어오는 공격 완벽하게 막아내고 난 이후에 엘리전에서 승리 따냈어요. 이게 지금 뱅가드를 하는 선수들의 정석적인 플레이거든요. 많은 지금 뱅가드 유저들 특히 이번 스톰게이트 인비테이셔널 나오는 선수들도 엑소로 시작하는 플레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황병영 선수가 왜 운영을 준비했는지 본인의 판단력과 컨트롤로 증명해줬습니다. 너무 잘해요. 네, 이게 보면은 그 빈틈은 없죠. 네. 초반부에 랜스 꾸준히 하나씩 눌러주면서 프로모트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러쉬를 오든 러쉬를 안 하면 배블루기 하면 또 내가 찌를 수가 있고 원래 저기 초반부에 랜서를 저렇게 몇 개가 찔렀을 때 위험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엑소를 빠르게 넘어가는 건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초반을 장악하고 넘어가는 선택이었는데 상대의 움직임을 보자마자 그걸 판단하고 BOB가 네. 앞마당에 있던 BOB가 다 넘어서 수리를 대기한 거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게 대박이었죠. 버텨냈습니다. 그걸 버티는 순간 조일창 선수는 뭔가 아, 여기서도 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은데 그만큼 황병영 선수가 스카웃을 통해 초중반 정찰도 꾸준히 해냈고 상대방의 조합에 맞춰주는 플레이를 너무 단단하게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승자전엔 두 명 선수 올라왔죠. 송병근 선수와 황병영 선수인데요. 두 선수 다 준비도 잘 돼 있고 거기다 네. 황병현 선수는 판단력이 뛰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인터뷰도 얘기했잖아요. 네. 예전에는 좀 이제 셀레스철이 보고 왔는데 밸런스 패치 이후에 이제는 할만하더라. 네. 아. 근데 남아 있는 게 만약에 조일장과 윤설의 패자조의 경기 결과를 봐야겠지만 송병구와 단판 이기면 황병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 8강이죠. 예. 네. 그 무시받던 뱅가드가. 백리단길이라고 불렸었는데 그렇죠. 1위로 진출할 수 있어요. 패치 이후에 자신감을 얻었고요. 근데 그 자신감이 보이는 경기력이었습니다. 네. 충분히 본인이 왜 운영을 선택했는지도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았고요. 엑소 컨트롤이 끝내줬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본인이 어느 정도 엑소를 뽑아낼 만한 생산 기반은 만들어놨다고 느꼈기 때문에 네. 그 과감한 판단, 엘리전 예상하고 병력 돌리고 BOB로 버티다가 엑소로 카이팅하는 모든 것들이 괜찮았습니다. 이제 송병구 선수 경기 펼치는데요.
자, 워낙 반짝이 잘하는 선수고 상대는 벵가드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송병호 선수가 어떤 걸 준비했을지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지금 셀레스철도 벵가드 상대로 뭘 해야 될지 많은 선수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네. 일단 심플하게 한다고 하면 또다시 한번 전진된 크리에이션 챔버에 아전트로 승부를 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경기 중 끝났습니다. 승자전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8강으로 가는 승자전 대결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병구 선수의 셀레스철, 황병 선수의 뱅가드예요. 아일 오브 트레드. 승리하면 8강. 이 맵 자체는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루미나이트가 두 개 붙어있기 때문에 네. 그걸 기반으로 원래 중후반을 좀 편안하게 선택하는 셀레스철이 많거든요. 근데 송병구가 어떤 선택할진 아직은 봐야 돼요. 스카우트 달려가요. 이게 뭐 어느 정도 조합이 완성이 되고 자금을 그러니까 자원력을 좀 이제 동반한다면 뭐 변수가 있긴 하겠지만 예전보다는 뱅가드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압박감이 지금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힘줘서 들어오는 초반부도 걱정이 되고 무난하게 넘어가서 애니멘서가 기반이 되고 조합이 되고 사이드가 쌓이면 어려움을 느꼈는데 그 전 단계의 부담감이 좀 줄어든 거는 뱅가드 입장에서는 많이 괜찮아진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뱅가드가 셀레스철 상대로 해지오그 시작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해지오그를 원래 셀레스철이 수비하던 대응하던 대로 하면 현재 너프돼서 버거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송병구도 머릿속이 좀 복잡할 거예요. 네, 이런 거 참 좋네요. 스카우트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 트리플까지 가느냐 컬렉션 어레이를 하나 더 여기서 바로 가느냐 요걸 네. 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단 말이에요. 그쵸. 봤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까다로운 건 바로 크리에이션 챔버 전 네. 전진에서 오는 거였는데 나도 오버차지 포스트. 예, 나도 오버차지 올리고 하나 안마당 가져가고 여기서 선택은 테크트리까지 욕심을 내느냐 네. 충분히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전철하고요. 준비를 선수들이 열심히 했다라고 느끼는 게 매비 받는 플레이를 송병구도 하고 있고 황병영도 정찰을 다 했으니 자원력에 밀리지 않는 소위 땡더블 네. 선택들이 정찰 이후에 해주는 거다 보니까 눈치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트리플을 갈 때의 정석적인 흐름이에요. 송병구 선수는요 네 맞춰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프콜 하나 더 찍었다라는 건 크리에이션 챔버 하나 더 찍겠죠. 네. 두 번째 챔버. 원래 바로 크리로 넘어가겠다라고 했으면 아크시브 본진 와, 쪽으로 이거 와.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배럭을 앞마당 이후에 올렸는데 그 다음에 BOB가 디어리움 쪽으로 확 붙으면서 테크트리까지 욕심을 네. 내는 거. 그리고 뱅가드의 장점은 이 와중에 이런 식으로 스카우트로 두 개의 크리에이션 챔버가 올라갔구나. 를 보면서 이제 계속 타이밍을 재는 거거든요. 다 보고 있어요. 거기다 동력 서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크십이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디어리움 채취 셀레스철은 안 하고 있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역시 네. 매크베이 갑니다. 바로 준비하고 있어요. 매크베이가 언급해드렸던 그 해적을 뽑는 네. 소위 지금 뱅가드의 메카닉 같은 개념이거든요. 네. 그렇죠. 자 여기서는 캠프 사냥. 이건 컨트롤은 살짝 해줘야죠. 네. 아크십이 체력은 채워주겠지만. 근데 이 정도면은 지금 뭐 눈으로 본 거 세 개 나왔고 그리고 하이 에너지도 어느 정도 빠졌고 근데 베럭스에서 랜스 하나씩 추가하면서 내가 해조구가 이제 나올 준비가 끝났다? 이러면 사실은 뱅가드 입장에서 되게 편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인퍼널이 이전 셀레스철 상대로 크리핑을 다 했던 것과 똑같이 네. 흡사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근데 또 셀레스철 입장에서도 뭐 나도 어느 정도 부유하게 시작을 했고 생산은 아전트로 초반부 그냥 크리핑 가면서 맞춰 나가면 되는데 지금 변수는 뭐냐면 네. 송병구가 지금 황병현 선수의 상황을 모른다라는 거. 그렇죠. 그냥 내가 트리플 가져갔고 맵에 맞는 특성에 맞는 플레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뭘 하든 이긴다의 자신감은 있겠지만 네. 지금 많은 셀레스철이 고통받는 해지오그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황병현 선수가 준비가 꽤 잘 됐는데요. 잘하죠. 인구수 막히는 것도 사실상 아예 없고요. 네. 그리고 해지오그가 나오기 시작하면 당연히 크리핑을 해주면서 상대방의 비전타워도 뺏게 되거든요. 네. 야 크리로 가네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좀 신기한데요. 해지오그 나왔죠. 최근에 그러니까 많은 셀레스철들이 해지오그 가는 걸 좀 정석이라고 알고 있다 보니 바로 스타포즈와 함께 벡터로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기동력을 따라가야 되니까 네. 네. 송병구 선수는 아전트 일단 좀 힘을 네. 아전트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에 투자를 하고 그 해저우라가 근데 지금 보시면 매크베이가 하나에서 지금 소수가 생산이 된 거라 네.
주도권이 근데 있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송병우 선수 일단 동력도 막혔거든요. 네. 동력이 지금 마이너스면 저거 생각보다 정말 큰 겁니다. 네. 그래서 송병우 선수 동력서지 쓰고 있는 크리에이션 챔버를 꺼줘야 될 것 같고요. 지휘의 꽃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아, 이제 스카우트 비명행사 했거든요, 지금. 그리고 저거 많은 분들이 어택당으로 A.4를 하는데 우크리 네. 찍어도 되거든요. 네. 해지오그 안에 더 오면서 여기 정리. 프로모토 되는 해지오그. 그리고 해지오그 찍히면서 자원 밸런스 남게 되면 이 후테크들도 충분히 네. 가능하거든요. 지금도 황병훈 선수가 디어리움이 약간 모자라서 그랬는데 충분히 이제 병력은 양산이 될 거고요. 맞습니다. 네. 비오비 보내요. 야, 오, 오! 스캔. 야! 아니 뭐 이 타이밍에 제네스 스캔이 이렇게 올라가나요? 어? 이야, 스캔 타이밍이 기가 막혔는데요. 네. 근데 물론 트리플 타이밍을 본다기보단 당연히 저쪽에 황병영도 멀티를 가져갔겠지. 이후에 어떤 건물이 올라가는지 저 위치에 짓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스캔을 네. 뿌렸는데 트리플을 봤어요. 그러니까 저게 왜 그러냐면 아니 뭔가. 내가 앞마당을 더블로 먹은 걸 스카우트가 보고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니 얘 뭐야? 얘도 그러면 좀 배부르게 갔나고 지금 때린 건데 아 그리고 야 타이밍 좋아요? 그리고 디어리움 두 개 있는 쪽으로 왔을 때는 컬렉션 어레이가 없다 보니까 소버런 소치 활용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링크 노드로 빠르게 스트라이크 노드 수비 타워를 지은 건데 네.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봤어요. 크리와 아전트 조합 지상군 위주의 병력 조합이 되고 있다 라는 네. 걸 눈으로 봤고요. 사실상 저걸 이제 질럿 드라군 모아주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 효율이 해지오그브의 현저히 낮은 건 확실하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뭐 추후에 어떤 유닛이 나오든지 간에 해지오그만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해지오그를 양산할 체제를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매드택은 어쨌든 기계에 또 치유가 되니까 그렇죠.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해지오그 계속 나와요. 나노성 업그레이드도 할 것 같고요. 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네. 조금은 성급한데 전 이미 황병영이 엄청 유리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업그레이드까지 전부 다 차근차근 네. 진행 중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거 계속 끌려다닐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동력에서 밀리는 조합이고 물론 크리가 빠르긴 하지만 네. 이대로 해조그가 조금 더 쌓이면 소위 말해서 무빙으로 기반한 그 무빙 샷에 의해서 병력이 녹아내릴 거거든요. 그래서 송병구 선수도 이제 1티어 유닛이 아닌 2티어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스타포지 지어놨나요? 스타포지 위치는 안 보였어서 네. 스타포지를 짓고 네. 나서 벡터로 넘어가는 그 델타 점프 업그레이드를 미리 눌러놓고 싸움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야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거의 지상군 위주로 갈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냥 힘싸움. 올려놓긴 했지만 네. 업그레이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저건 지금 모프코 또 다시 한번 5시로 돌리면서 5시 지역 멀티를 가져가겠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송병구 상대방이 아무런 견제가 없다고 해서 어? 이 정도면 내가 배도 잘 불렸고 네. 병력도 잘 뽑으니까 유리한 거 아니야? 착각할 수 있습니다. 디어리움 타워도 지금 가져갔고 이거 황병영도 트리플이 활성화되면서 메카닉 조합 완성이거든요. 네 벌칸 나옵니다. 이게 또 벌칸이 이번에 그 디어리움 25 감소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벌칸 메카닉 거기에 지금 나노스웜 끝난 매드텍 네. 인구 자체는 100이 그래 녹아요 그냥 네, 100인데 싸움하면 송병구가 못 이길 겁니다. 네. 준비된 병력들 업그레이드까지 이어나가면서 교전을 준비 중. 그래서 지금 스타포지 유닛이 필수인 상황에 아 그냥 사거리 싸움도 해주겠다. 네. 어차피 기본 유닛은 앞라인을 꽉 잡아주고 있으니 세이버로 한라인 한라인을 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타발 3개. 근데 대신 이렇게 조합할 내려가죠? 거면 5시 지역 쪽에 멀티든 12시 지역 쪽 본인의 앞마당 지역 멀티든 빠르게 좀 가져가 줘야 돼요. 네. 야 근데 지금 황병훈 선수가 왜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냐면 지금 본인은 고밸류 유닛으로 지금 잘 모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러시 타이밍을 만들고 지금 유리하다 이런 느낌이라 보다는 나는 모으면 안 지는 걸 아니까 안 가는 거예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요. 맞습니다. 내려가요. 이미 벌칸이 양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대방의 저 유닛 위치 싸움 보면 황병영은 싸워도 됩니다. 네. 인구수도 계속해서 리드를 하고 있고 멀티를 가져가는 타이밍 자체도 나쁘지 않았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디어리움 멀티 쪽에는 그냥 이제 그 디어리움 채취 건물을 지워도 되는데 자 오른쪽 견제 9시 벌칸에
이거 견제당했어요. 이 커맨드. 예, 요거 때문에 네. 예, 네. 많은 분들이 물음표가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그렇죠. 드립니다. 원래는 셀레스철도 디어리언 퓨리파이를 짓게 되면 프리즘도 하나 네. 나오고 그쪽에 아크십을 대신하잖아요. 그 뱅가드도 똑같은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바로 피드백이 또 될 겁니다. 네. 자, 카발도 이번에 좀 좋아지긴 했는데 세이버와 아전트 크링 근데 세이브가 사거리가 길다 하더라도 네. 제가 보기에 이거 약간 기동력으로 치고 빠지면서 갉아먹으면 크린은 바로 높거든요. 네. 조합 자체가 그러니까 크리에이션 챔버 유닛은 지금 황병현과 싸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언급해주셨던 그러니까 최소 카발과 함께 세이버가 해주는 그 활약이 필요한 건데 이게 지금 절대 쉬워 보이지 않거든요. 네. 자, 내려와서 생명력 타워 세이버까지 지금 대동하고 내려오죠. 카발에 아저트 중심 서로 간에 이렇게 인구수를 모아주면서 중후반부에 한 네. 타를 기다린다면 네. 황병영은 급할 게 아예 없죠. 그래도 손민구 선수가 진짜 다양하게 지금 유닛들을 조합하고 있고요. 네. 지금도 황병영 선수가 사실은 그 건물을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인구수를 뚫어도 되거든요. 생산 속도도 네. 올릴게요.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래도 연습량을 통해 가지고 어느 종족을 상대로 어떤 게 대세고 어떤 게 필요한지는 알고 있네요. 네. 확실히 그러니까 보급비 자체가 5가 또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들을 황병현 선수가 계속해서 피드백이 되고 실력이 늘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제외한 싸움을 위한 전투니 조합 자체는 지금 송병구가 만나보면 당황할 겁니다. 근데 이게 그래. 네. 잠깐만 자리는 봐야죠 그래도. 이거 근데 벌칸 지금 보면은 벌칸. 자리가 너무 안 좋아요 황병현. 그리고 세이버가 시야보고 먼저 때릴 수 있는 위치를 벌칸의 돌진도 지금 언덕 위로 박았거든요? 자, 자리 잡고 싸워요. 그리고 지금 당장 애니멘서의 은신으로 본인의 병력량을 살짝 숨기기도 했고요. 네, 해주고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숫자 자체는 송병구가 지금 네 애매할 수 있어요. 하이에너지 끝났거든요 지금. 개벌칸 하이에너지 끝났고 이미 벌칸이 양산되고 있었던 황병영 선수는 네. 또 프로모터를 통해 또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줄 거고요. 네. 근데 방금 교전에서는 송병구가 너무 잘 뺐어요. 이득 취할 거 취하고 하이에너지 다 빠질 때쯤 빠져가지고 어느 정도 병력 숫자는 잡아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싸움이 열렸을 때 매드텍도 나노스톰 스킬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이런 점들이 들어간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크리에이션 챔버 유닛들이 싹 다 높게 되는 건데 그런 디테일 컨트롤이 없어지게 되면 송병구도 세이버가 쌓이고 있어요. 네. 아래쪽으로 모아놨어요. 조금 센터 쪽에 내려가요. 야, 결국 아전트랑 크리도 업그레이드가 끝이 났고 이어서 소수 병력으로 견제할 거리 뭐 아크엔젤이 됐든 몇 개가 나와서 상대의 뭔가의 확장을 말릴 만한 상황이 되면서 조금 더 고택 유닛이 추가가 된다면 네.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많은 부분이 너프됐지만 그래도 버프된 게 아크엔젤 가격이 네. 좀 싸졌거든요. 이런 점들의 활용을 고민하고 있을 거고요. 해지오그는 모드 변경하면 공중공격 됩니다. 네. 그래서 아크포트리스! 자, 이거 놓쳐요, 놓쳐요! 해지오그도 빠져야 돼요! 이러면 잡아먹히죠, 이거! 그래서 지금 벌칸도 그냥 돌진으로 빠져야겠는데요, 스킬을 통해서. 점프 제트를 통해서 뒤로 빠지면서 내지는 들어가면서 상대 스턴도 넣어줘야 되는데 네. 야! 다크 프로포시! 이거 컨트롤 로컨트롤! 캔슬 해야 돼요. 송병구도 저거 하나하나씩 컨트롤 네. 따로 해야 되거든요. 형님 많이 지워졌어요. 야, 근데 진짜 송병구 선수도 대단한 게 잘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테커 유닛 오밀조밀하게 잘 섞어가지고 네. 스킬 연계가 기가 막히게 됐어요. 세이버 이후에 애니맨서 다크 프로포시. 와, 그래서 양 선수 모두 그 조합 싸움을 선보이고 있는데 송병구는 그 대규모 싸움에 컨트롤이 깔끔하게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황병영 선수는 원래 센티널까지 합류시키게 되면서 인구수 250가량을 채우는 300대기 전에 한 번의 타이밍을 잡고 싶었을 건데 갉아먹히는 병력이 생각보다 좀 많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기본기가 너무 좋네요. 미드 주도권 잡자마자 소수 크림 잠깐만 자리가 왜 그래도 세이버를 먼저 세이버를 먼저 자, 이제 벌칸이 갑니다. 세이버를 먼저 녹이기는 했는데 자, 이게 지상 병력을 녹이려면 해지오가 벌칸 자체가 유지되면서 프로부터 눌러놨어야 네,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벌칸 하나씩 들어가지고 속가내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틀라스도 최근에 버프가 많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좀 소수 세이버를 봤다면 사거리 싸움을 같이 하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건 못 막아요. 아, 그래서 들어가서 아예 지워버렸어요. 이게 황병영도 조합과 치면 안 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경기 운영을 네. 준비한 게 보였는데 송병구의 그 조합된 유닛으로 갉아먹는 게 네. 너무 성공적이었습니다. 네. 환영도 경력 구성 집중력 송병구 좋습니다. 제가 보기엔 해저우그가 좀 무난하게 쌓였지만 해적을 통해서 아무런 이득을 황병우 선수가 못 거뒀고 네. 결국 기본 유닛밖에 없었던 송병우 선수가 세이버 이후에 카발 그리고 애니메이션까지 다 갖추고 나서에 그리고 그걸 떠나서 두 번의 교전을 너무 잘 싸웠어요. 네. 맞습니다. 싸움 전 아 GG 송병우 야 무결점의 총사령관 완벽한 경기를 만들어냈어요. 8강 진출. 예 이게 총배인가? 네. 이래서 송병구가 많은 분들의 예상이 압도적 1등이었던 건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정적이네요. 카바레 세이버에 거기다 애니맨서에다가 교전해서 다크 프로포스 통해서 상대 병력을 반파시키고 네. 인구수 거의 두 배로 이겼어요. 원래 황병영 선수의 저 해지오그를 보게 되면 송병구도 네. 급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원래 미니맵 쪽을 봤을 때 본진 멀티 지역 쪽 파워뱅크 꾸준히 늘려주면서 네. 그냥 라인 굽고 버텼거든요. 그거에 오히려 황병영 선수가 당황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1경기부터 준비된 그 작전이 펼치고 두 번째 운영 싸움의 조합이 맞추며 승리 따냈어요. 그리고 이게 중간중간에 뭐 여러 번 언급은 못 드렸지만 네. 앞마당 그 두 개의 루미나이트 있는 지역이랑 본인의 생산기지에서 메인으로 메인기지로 들어가는 경로에 링크노드도 잘 곳곳에 네. 건설해가지고 그렇죠. 해조구가 만약에 빈집을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 막아야겠지까지도 송병호 머릿속은 있었고 네. 뭐 테크는 다소 밀렸지만 제가 보기에 좀 정말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경기 승리 따는 8강에 올라간 송병호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송병호 선수 축하드려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죽음의 조 지옥의 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싸움에서 살아서 네. 그것도 강력한 우승 후보 윤수철을 잡고 그리고 난 네. 이후에 다음 싸움에서도 황병 선수 꺾어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떠세요? 네. 사실 이렇게 쉽게 올라갈 줄은 몰랐고요. 네. 원래 승률 괜찮아가지고 레더 점수도 수직 상승하고 있었는데 피치된다고 연습할 때 못 이기고 있었거든요. 오. 근데 제가 끝장전도 하면서 좀 여기 같은 조 선수들보다 일찍 시작했던 게 있어서 네. 약간 인터페이스적인 거 뭐 단축키나 뭐 위에 상단바에 뭐 스킬 같은 것도 좀 더 잘 쓰게 되고 뭐 해가지고 그래서 이겼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호언장담했고 도발이 좀 들어갔었던 우리 윤수철 선수와 1경기 좀 어떻게 네.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대전으로 연습할 때 저 맵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저런 상황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꺾어서 다시 이제 세 번째 멀티를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불리해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제가 실전에서는 제가 공격적으로 안 하는데 제가 당해 본 적은 있거든요. 그때 상대가 했던 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즉흥으로 했는데 근데 수철이가 봐놓고도 대처를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아가지고 예. 네. 역시 노련한 선배님 당황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 승자조에서 벵가드 이제 황병영 선수를 만나게 됐는데 최근 셀레철이 너프됐고 벵가드를 상대로 특히 해지오그를 상대로 버거워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송병구에게는 그게 안 느껴졌어요. 혹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게 뭐 어떤 게임이든 약간 RTS에서는 뭐 중장갑 경장갑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저는 뭐 수철이랑은 다르게 실전에서 그거를 좀 많이 읽고 보면서 이제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거를 이제 버틸러 가면은 크리를 좀 뽑아가지고 앞에 몸빵을 떼야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테크 타고 하니까 저 체제한테 은근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가 너무 힘들고 압박 많이 받아가지고 좀 불리해지고 그러는데. 중반만 무난하게 가면 저 조합에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처음만 좀 잘 견뎌내자 생각하면서 타워도 짓고 좀 잘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이 준비가 좀 잘 돼 있었고 여러 가지 찬사들이 올라왔는데 자 그럼 8강 올라가서 어떤 네. 선수의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될 것인지 각오한 말씀. 8강부터는 제가 이제 대전하면서 이제 많은 선수들이랑 서로 만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조에 있는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실력이 좀 많이 좋더라고요. 네, 저희 조가 사실은 이럴 때는 어느 조가 좀 죽음의 조든가요? 어느 조가 하는 뭐 예은이랑 영안이랑 그 방금 이제 방송 키기 전에도 연습하고 있는데 진짜 제가 숨도 못 쉬고 맞고 벵가드도 이제 좀 잘하는 선수도 많고 이제 셀레스철이 이제 장민철이나 뭐 상문이나 뭐 다른 선수들도 많고 해가지고
솔직히 8강까지만 와도 잘했다 이런 생각은 들긴 야, 하는데 이제 토너먼트잖아요 여기서. 네. 잘해가지고 그래도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연습 꾸준히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송병기 선수 8강 첫 번째 주인공이 됐어요. 자, 이제 3명 중에 한 명만 올라갈 수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타이자도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 전에요. 한 명이 떨어져요. 네. 네. 두 경기하고 떨어집니다. 아, 그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 좀 있었는데 시드권자 윤수철 여기서 지면 광탈. 네, 이겨야 됩니다. 이변의 희생양이 될지 잠시 후 패자조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 We'll be right back.
스톤게이트 리그 인비테이션을 이제 패자전 대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올라간 선수가 지금 나왔어요. 송병구 선수예요. 맞습니다. 안정적인 중후반 운영을 선보이면서 네.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윤수철도 보면서 아 네. 저거구나 느껴야 됩니다. 맞습니다. 황병현 선수가 지금 승리단을 승자로 올라왔습니다. 거기서 송병구 선수에게 당하고 말았어요. 네, 결국에는 남아있는 그 세 명이 다 모든 다른 종족이기도 하지만 네. 중요한 건 이제 앞서서 뭐 동족전을 했거나 상대는 종족이 달랐잖아요. 그렇죠. 이제 또 얼마나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과연 윤수철은 조율장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지 네.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뭐 이게 벌벌 떨고 있어요. 맞습니다. 많이 떨어요. 사실 긴장할 만해요. 본인이 증명을 해줘야 네. 되는 거니까. 근데 조일장을 이기고 최종전까지 가서 황병영을 만나게 되면 송병구라는 헤드업지가 하나 있었으니까 그렇죠. 윤수철도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한번 조일장을 상대로 준비된 빌드가 뭔지 한번 증명해줘야겠죠. 윤수철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약체 네. 조일장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본인이 유도한 그룹이었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 경기 이기면 네. BO3잖아요. 네.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살아남아야 됩니다. 경기 중에 끝났으면 패자전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패자전 대결 시작됐습니다. 어? 윤수철? 아크십이 바로 디어리움에 프리즘을 네. 찍었어요. 어? 멀티 안 가져가네요. 여기서? 정석을 깼습니다. 컬렉션 어레이를 멀티 쪽으로 아예 안 가져갔어요. 네. 준비한 게 있나요? 여기서 먼저 뭐 붙고 대기? 오 디어리움 퓨리파이어! 오! 이야! 빠르게 디어리움 예. 채취해요? 정말 뭔가 어? 이런 거를 진짜 많이 만들고 연구하는 게 원이삭이거든요. 준비하세요. 네. 뭔가 제가 보기에 이거 네. 만들어 온 게 있어요. 자, 빠른 디어리움이 나왔고요. 그리고 원이삭 선수가 오늘 경기를 봤을 때 윤수철 선수가 혼자서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이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있거든요. 오. 근데 그게 이거 같은데요? 어. 인퍼널을 상대로 준비한 본진 베이스 시작? 그렇죠. 오늘 준비한 작전이 있습니다. 판차기 시작. 그 서막 이렇게 되면은 티크트리를 바로 올려가지고 지금 만들어온 뭔가를 윤수철이 보여준다는 건데요. 네. 디어리언 퓨리파이어를 바로 짓게 되면 프리즘 자체도 시작부터 하나를 더 네. 나오게 되는 맞아. 거니까 그걸 토대로 이어지는 테크 플레이가 무엇일지 보고 싶은데 조일장은 당연히 정찰은 합니다. 네. 자 역시나 버전업 이후에 2단계 오로비 좀 비용이 절감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테크트리 싸움을 간다. 근데 눈으로 봤던 조일장의 대응이 중요한 건데 네. 이게 두 개의 아이언 볼트라 초반에 심대한 타격을 못 준다면 제가 보기엔 위기의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렇죠. 근데 아크 이거 그냥 아크십 혹시 아크 포트리스까지 3티어 그냥 바로 찍고 한번 아크십 러시를 갈 생각이 있나요? 본진 건물을 깨기 위해? 저 시스키를 통해 건물 깨는 것도 파워뱅크 꾸준히 도배해버리면 네. 자 리전홀 리전홀이면 진짜 아크 포트리스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네. 있거든요? 이거 잠깐만 갑자기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조일장 선수가 홀업이 빠른 것 정도는 당연히 봤지만 네. 그 이후에 뭔가 제가 보기에 궁금해서 가만히 좀 못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아래쪽으로 지금 돌고 있어요. 아 근데 제가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게 왜냐면 지금 디어리움을 안 채취하고 앞마당을 지금 따라간다는 거는 네. 홀업이라든가 테크트리를 지금부터 못 가거든요 이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리전홀 완성되고 윤수철 아크십 이동하는데 무프코어 안 찍으면 멀티 가져가겠다는 의미 아니거든요? 네. 여기는 지금 계속 크리핑. 아크십 위치 볼 수 있나요? 아 이거 아래? 가네요. 아! 오, 준비하고 있어요. 2분 55초에 야. 3티어 완성시켜서 지금 빠른 업그레이드 상대는 디어리온도 채취 안 했는데 와. 지금 2단계 홀업도 못 눌렀는데 지금 저걸 윤수철이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2티어가 아니면 저 슈린 아크포트리스 스킬 한 방에 갑니다. 네. 무시무시한 아 그래서 조일창이 가는 액션이라도 한두 번 툭툭 쳐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으니까 네. 이거 이러면은 5분에 슈린 날아가요. 예. 네. 5분에 날아가는 빌드거든요 이거. 진짜 빠르면 5분 때 경기를 끝내겠다 같은데요. 예. 네. 제가 왜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작전 걸었는데요 여기는 그냥 준비해온 대로
경기를 풀어나가고요. 원래 이렇게 본진 시작하게 되면 지금 당장 뭐 세라핌이 오든 옛날에 네. 패치 전에 뭐 벡터가 오든 네. 뭐가 오든 툭툭 때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오니까 와, 콘클레이브. 콘클레이브가 이제 올라가고 아직도 튜닝이에요. 출발! 가요! 아, 그 포털 있어요! 자, 그 거기다 포털 있어요. 동력 서지 써서 이동 속도도 빨라요! 네, 속도 올리고 예, 이걸 위해서 이거 정확히 5번 조금 넘으면 도착하거든요 이거. 네. 자, 윤수철의 최종 경기 윤수철이 간다. 넥서스가 지금, 움직이는 지금 네. 거의 윤수철의 한이 간다. 네. 윤수철이 네. 따라 뭉갠다. 이거 조일장 지금 핀드 가서 상대 본진 링크노드 보고 이거 뭐야? 멀 수 네. 없는데 이거 테크도 없고 뭐지?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내려오고 있어요. 브루트 지금 브루트가 저 아크포트리스를 보는 것도 사실 보자마자 당황할 거. 왜? 이게 네. 왜 있어? 뭐야? 왜 3티어야? 자, 옵니다. 큰 거 옵니다. 그리고 운영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크포트리스로 상대 앞마당과 본진 쪽을 테러하면서 생산되는 모포코어는 멀티 쪽에 컬렉션 어레이 하나씩. 이게 몰래 멀티의 결도 같이 묻는 거거든요. 네. 와요. 왔어요. 정확히 즉... 5분에 도착합니다. 들어갑니다. 5분. 아, 이거. 그리고 이쪽에 파워뱅크 지어서 스킬 계속해서 활용하겠다는 거죠. 저 슈린 체력이 슈린 눌러보면 체력 나오는데 네. 안마당 슈린 남았어요. 저 그레이터 슈린이라 두 방 때려야 되잖아요. 네. 그걸 위한 파워뱅크거든요. 에너지 채우고 100 채워서 다시 한 방 레이저 빌드 나왔습니다. 그나마 그레이터 슈린을 안마당 쪽에 아! 마페 날렸어! 마페 날렸어! 마페 컬렉션 어레이! 스톤게이트만 마페! 이야 윤수철! 자, 준비된 빌드 일단 이 자체로 결정. 성공이에요. 중앙 지역 쪽에 멀티 가져가는 건 브루트가 견제를 해줬기 네. 때문에 완성은 못했는데 이미 조일장도 앞마당이 날라갔죠. 대신 여기서 넥스 스텝이 있어야겠죠. 본진 쪽에 리저널 어떤 유닛 찍고 있나요? 셀레스철 본진 네. 리저널에서 다른 유닛 아직 안 찍고 있으면 한 번 더 아크포트리스로 견제해주고 이 다음에 테크 유닛도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앞마당에 저 소버린 스워치는 최근 패치된 건물 때릴 수 있다라는 게 좀 그렇죠. 보였고요. 이게 워낙에 이제 그 건물 러시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건데 아, 본진 날라요. 자, 슈린이거든요. 슈린. 여기 슈린입니다. 이게 데미지가 1800이 들어가기 때문에 슈린은 한 방이거든요. 네. 이러면 없어요. 본진 다 날아갑니다. 어, 이러면 와. 그냥 조일장 슈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지막 러시 말고는 없어요. 이거는 뒤가 없어요. 아니 인프 아, 루미네이트부터도 멈춰 있어요. 자원이 안 늘어납니다. 아, 건물 다 깨요. 파워 강선 완성. 네, 다 때려보시고 있어요. 와, 인구수는 14인데 조일장 인구수는 40인데 윤수철. 본진 초토화되는 걸 막을 게 없습니다. 생각하는 셀레스철. 야, 나는 유닛으로 안 싸운다. 네. 건물로 싸운다. 기술로 싸운다. 윤수철의 기술력. 그래서 에너지도 채워놓고 지금 살짝 걸트 많으니까 뒤로 쭉 빠졌다가 이렇게 되면 와, 미트팜을 네. 깨네요. 아니, 깰 게 몇 개 없어요 지금. 일단 슈린 깨놨으니까 그리고 쭉쭉쭉 빠져서 에너지는 차 있어서 그대로 견제는 꾸준히 되니까요. 네. 빌드 하나 정말 기가 막히게 준비해왔습니다. 그나마 나와있는 건물들은 다 돌려놔서 뭐 윤수철도 지금부터는 아, 좀 이제 아, 나오네요. 윤수철 인간 승리. 나는 기술로 승부한다. 야, 이 야, 신기술 셀레스트 그 자체 종종의 느낌을 네. 보여주는 윤수철입니다. 지난 시즌 우승자. 와, 여기서 우승자는 다르다는 거 보여줬어요. 2티어로 넘어가는 자원이 싸졌기 때문에 2티어 유닛들을 좀 활용하길 바란다가 스톰게이트 개발진의 의도였거든요. 네. 윤수철은 그걸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와. 그럼 난 3티어까지 빠르게 가겠다. 와. 파괴강선 빌드 완성. 네. 모든 걸 파괴하고 네. 승리당했어요. 야, 근데 이게 조일장 선수에게는 이제 그 스톤게이트의 이해도가 아직까지는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아, 정말 좀 잔인한 걸 좀 들고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필살기. 물론 이제 종종은 달랐지만 앞선 경기도 아이언 볼트를 두 개를 건설하고 시작했던 그 빌드이기 때문에 워낙에 테크 트린 늦은 빌드였잖아요. 네. 야, 그걸 상대로 정말 대응을 잘했습니다. 이제 황병윤 선수와의 대결이에요. 그쵸. 근데 이런 소위 날빌성, 날카롭게 하나를 갈고 닦아서 광탈은 면했지만 지금 뱅가드를 상대로 저런 초중반 너시로 끝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럼 강제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듯 송병구라는 해답이 있기는 했어요. 네, 송병구 선수 가장 먼저 올라가고 같은 셀레스철 윤수철이 막차를 탔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황병훈과의 대결인 사실은 1시드였던 윤수철은
송병구를 먼저 지목하고 둘이 같이 올라가려는 뭔가의 속삭임은 있었거든요. 네. 자, 과연 그 바람대로 될지 아니면 황배영도 기본기가 나빠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네. 윤수철이 과연 뱅가드전을 얼마나만큼 준비해 왔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준비된 작전이 있었다는 게 윤수철 선수 입장에 희망적이에요. 그래서 뱅가드를 상대로도 한 세트 정도 빌드를 깎아와서 이긴다면 네. 황병영 선수도 이전처럼 후반을 바라보는 바로 그냥 대놓고 배불리면서 운영하는 식의 플레이는 어느 정도는 저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윤수철 어떤 빌드를 꺼낼지 기대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이제 최종전은 3전 2선생제. 네. 그래서 맵이 아마도 세트마다 라운드마다 달라지는데 과연 윤수철이 앞선 경기와 같은 그런 빌드는 뱅가드 상대로 못할 거고 네. 과연 기본기 대 기본기로 갔을 때 윤수철에게 준비된 것이 있느냐. 그렇다면 정말로 기적은 써지는 거죠. 로스트 오프에서 1세트예요. 이게 준비된 빌드가 있느냐 운영이 되느냐를 계속 말씀드리는 건 최종전이 3판 2선이니까 이 점을 황병영 선수는 오히려 좀 편하게 생각할 텐데 시드권자의 위험을 윤수철이 보여줘야 됩니다. 첫 세트부터. 네. 자, 과연 윤수철이 이를 낼 것인지 아니면 황병영이 찍어두르면서 뱅가드 올라가게 될 것인지 1사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8강으로 가는 최종전 1사트 경기입니다. 로스트 오프예요. 윤수철의 그 빌드 충격적이었습니다. 정균의 승리 따냈거든요. 뱅가드 황병영.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트리플까지 가져가기에는 가장 편안한 전장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맵에서 중후반 양 선수가 준비한 어떤 그 한방이라든가 좀 완성력 있는 조합의 대결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볼 수 있는 그런 맵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맵 같은 경우는 스카웃이 빠르게 첫 서치를 하게 되면 모프코어가 앞마당을 간다고 했을 때 견제도 살짝 되는데 예. 디어리움이 좀 빨라요. 네. 앞서 보여줬던 오버차지 이후에 앞마당을 가거나 이런 러시라기보다는 본진 플레이에서 좀 빠른 견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독이 붙였어요. 저 4인용 맵을 역으로 다시 한번 활용하는 네. 심리전. 그리고 내기 보내죠. 어, 근데 일단 이 타이밍은 멀티거든요. 디어리움 채취하는 것도 포기해서. 그러게요. 황병영 네. 생각이 좀 꼬인 것 같은데요. 어. 커맨드 올려요. 제가 보기에는 스카웃이 5시 정찰을 했을 때 네. 만약에 만나서 뭘 봤다면은 뭘 하려다가 5시에 서치가 안 되니까 뺀 건지 네. 아니면 자원 본인만의 자원 최적화가 있는 건지 근데 저럴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그 많이 꼬였죠? 오버차지도 못 썼고 듀얼리움도 어정쩡한 30이거든요. 네. 자, 들어와서 봐요. 그래서 이 상황을 윤수철은 모르지만 윤수철이 선택한 배불리는 이 판단은 옳게 됐습니다. 예, 네. 트리플이 이렇게 되면 안정화가 굉장히 좀 잘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차원 돌아가죠. 그리고 황병영 선수의 이전 송병구 선수 경기를 생각해보면 정말 매일 경기 해지오그를 활용할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요. 이런 점을 윤수철이 어떻게 극복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윤수철. 어, 안정적인데요, 윤수철? 확장 위주로. 예. 그 최적화에 대해서 꼬이는 게 전혀 없어요. 네. 두 개의 컬렉션 어레이를 올리고 가디언 넥서스? 지금 생산 기지도 그래서 스타포즈까지 바로 올려주면서 네. 뭔가 테크트리까지도 욕심을 내는. 이게 상대방이 해지오그 할 가능성이 워낙 높고 그게 정석이다 보니까 벡터로 똑같이 델타 점프 카운터를 쳐주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플레이인데 그쵸. 윤수철도 그 흐름을 맞춰주는 거죠. 여기 붙여놓고 오늘 윤수철이 심상치 않거든요. 네, 맥베이. 맥베이입니다. 대신에 이건 송병구 선수를 상대로 할 땐 크리에이션 챔버의 카발 세이버 조합이 됐었잖아요. 네. 오히려 지금 스탑포지에 벡터 네. 나오는 게 황병영에게는 연습이 좀 됐을 겁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근데 보면은 앞선 경기도 경기지만 그 윤수철이 준비된 어떤 초반부의 흐름이라든가 빌드 올라가는 거는 확실히 연습량이 많은 거는 누가 봐도 느껴져요 지금. 맞습니다. 벡터가 너프된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예전보다 확실히 너프됐고 한 번 더 너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저 당장의 이동 속도도 엄청 느린데 네. 델타 점프가 끝났을 때 해지오그를 상대하게 되면 그 컨트롤적인 여지를 셀레철이 엄청 만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최상위권 선수들이 여럿 쓰고 있습니다. 해지오그. 근데 예전의 벡터는 진짜 종족 불문하고 벡터를 쓸 정도로 좋았어가지고 네. 네. 리콜
이렇게 되면 일단 벡터 위주로 계속 가겠다. 리콜 업그레이드 빠르게 땡기는 거는 뭐 그거밖에 없죠. 네. 리콜에 델타 점프를 쓰게 되면 그러니까 전멸로 피하는 개념이 아니라 전멸을 미리 써놓고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 체력 회복 그대로 되거든요. 네. 이런 점을 특히나 프로 선수들이 컨트롤을 좋아하니까. 네. 그걸 근데 컨트롤은 컨트롤은 조금 많이 힘든데요. 네. 아니 많이 좋아하는데 원래 이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많이 맞았어요. 가서 아크시프한테 알았어요 또 심지어. 네. 아크시프한테 회복 좀 바꿔야겠는데요. 원래 200터로 충분히 돌고 300터 네. 활성화되면 또 아래쪽까지 가져가는데. 지금 윤수철 긴장했어요. 아, 많이 맞았어요. 시간이 끌립니다. 보내고 있습니다. 벡터 중심. 야 이러면 벡터 대 헤지호그 싸움으로 이제 계속 가겠네요. 그리고 중요한 네. 거는 앞선 경기 때 황배영 선수가 결국에는 이제 그 디로디움 관리가 좀 안 됐었거든요. 중반부 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확장을 역시나 루미나이트와 디오리온 좀 바짝 붙여서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황병현 선수가 살짝의 미스들이 있었던 건 헤비텟 지을 때 BOB가 순간적으로 새내기가 동시에 붙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루미나이트 최적화 깨지는 것도 이전 경기 좀 있었거든요. 이런 점은 이번 경기에는 해선 안 되겠고요. 근데 빌드 올라가는 거나 자원관리나 확실히 지금 윤수철 선수가 교전에서 미스가 나거나 좀 이런 건 있었지만 나쁘지 않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세 빌드에는 가장 부합한 플레이를 지금 4명 중에 가장 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원희석 선수가 멘토잖아요. 원희석 선수 피셜로 나를 가장 귀찮게 한 사람 윤수철 그만큼 많이 물어봤고 많이 배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경기 그 최적화로 윤수철도 선보이는 거고요. 비전타워 센터 쪽을 가져갔어요. 대신에 벡터가 이 정도 쌓였으면 원래 상대 앞마당 쪽까지 들어가면서 리콜 업그레이드 끝난 걸 활용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갉아먹는 식의 플레이를 반복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수동적으로 멈춰있긴 합니다. 벡터 중심 캠프 돌아요. 이렇게 크리핑하고 트리플까지 돌아가게 되면 스탑포지 두 개가 꾸준히 돌아가니까 네. 네. 병력 생산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원래 견제를 조금 해야 될 타이밍이 살짝 지났어요. 네. 아크심 내려보냅니다. 네. 이건 멀티 하나 더 하죠. 멀티 하나 더 하려고. 네. 네, 이러면 사실 뭐 황병현 선수가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체제 구축도 지금 보시면은 빨랐고 윤수철이 맞습니다. 네. 자원력도 지금은 밀리지도 않고 오히려 지금 추가 멀티는 빠르거든요. 네. 이거 저 위치 지금 떴거든요 미니맵에. 아 스피릿 타워 쪽 가져갔구나. 이거 점 그 델타 점프 미리 써놓고 저 위치로 가게 되면 하나씩 뒤로 기다려요. 빠지는 컨트롤 충분히 됩니다. 네. 이거 앞으로 델타 점프 가나요? 그리고 하나씩 뒤로 빼는 거 하나씩 뒤로 빼는 거 컨트롤 하나씩 컨트롤 자 준비했어요. 체력 차요. 그럼 체력 차요. 이렇게 네. 체력 채우면서 이런 식으로 이 컨트롤을 이런 위해서 식으로. 벡터를 한 네. 거거든요. 참 걸어요. 야 근데 프로모트가 잘 돼서 그런지 일단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은 황배영이에요 지금. 근데 왜 해주고 왜 컨트롤 미스 이거 아니야 손해 봤어요. 윤수철은 이거 근데 반복해야 됩니다. 이게 뒷전멸로 하나씩 빼주면서 살리는 게 아니에요. 네. 미리 써놓고 체력을 채운다의 개념을 활용해야 됩니다. 고급심인가요? 본인이 약간의 그 몇 기를 내주고 방심을 유도해서. 네. 아. 그리고 황병현 선수가 헤지호그 모드로 바꾼 거는 사실 실수에 가까운데 네. 이 실수가 반복되길 윤수철은 바라면 네. 안 되겠죠. 그렇죠. 이게 허거다운이 되면서요. 센스는 있었던 게 일부러 본인이 12시에 있는 거를 캠프 장악을 안 해서 감춘 다음에 상대의 스피드 타워를 먹는 걸 보자마자 기다렸던 저 판단은 네. 진짜 좋은 플레이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웃시 멀티 추가 컬렉션 어레이 총 3개가 돌아가고 있는 윤수철 선수라서 그러니까 적극적인 플레이가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좀 많이 소극적이긴 하거든요. 네. 이거 올라가야죠. 스캔을 통해 시야 봤으니까 올라가서 이제 벡터로 견제 이런 게 진짜 벡터의 묘미죠. 네. 벌써 견제. 그리고 벡터가 지금 델타 첨부 쓰고 돌아가는 쿨 자체가 10초가 넘거든요. 네. 그리고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이러면은 계속 저기에 시야를 볼 만한 건물을 하나 올리든가 뭘 해야 되고 계속 끌려다닐 수가 있거든요. 스카우트 하나를 미리 빼놓거나 그쪽에.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아크심을 먼저 하나 건설해가지고 아래쪽으로 날려서 아래쪽에 몰래 멀티까지 좀 노릴 수 있는 유수철이기 때문에 벡터의 장점은
전면전도 있지만 저런 식으로 게릴라고 확장 하나 더 먹고 네. 생산기만 갖추고 체제 전환하고 이게 가능한 거라서 그렇죠. 과연 결국 참다 못한 항병형이 타이밍을 잡아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요. 네. 이것도 위치 봤으면 델타 점프 미리 써놓고 컨트롤 해주면서 멀티 늘리면 그게 운영을 하는 건데 약간 계속해서 손이 좀 꼬이곤 있습니다. 윤수철도. 네.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에는 미스가 없는데 싸움을 해줘야 되는 벡터의 그 컨트롤 여부에서는 손해가! 자 뒤로. 자 뒤에 벌칸을 먼저 노리고 있는데 이거 제가 봐야 안 좋은 선택인데요? 델타 점프를 쓴 상태라서 이 싸움 못 이겨요. 예. 그리고 지금 루미나이트 엄청 남죠? 네. 아 확실히 교전에만 말려 들어가면 조금씩 손해를 보는 윤수철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선수들에 비해 경력은 짧다 보니까 뭔가 좀 대회에 대한 긴장감을 해소하지 못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결단을 좀 내려도 되거든요. 왜냐 벌칸 수치가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쉬운 거는 러시아를 갈 게 아니라면은. 지금 추가 확장이나 몰래 멀티네가 이런 견제가 좀 있어야 돼. 주도권을 좀 잡았잖아요. 미드 네. 주도권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랬을 때 황병 선수가 너무 좀 안전하게 가는 건 없잖아 있어요. 황병은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갈 타이밍을 잴 것 같은데 지금 윤수철에게 필요한 건 시간입니다. 크리에이션 챔버 도배하면서 아전트의 세이버 조합으로 조합을 바꿨거든요. 그렇죠. 네. 그 조합이 완성되게 되면 이전 송병구가 보여준 조합과 흡사해지기 때문에 다시 한 번의 그 카운터를 맞춰주는 건데 그 전에 황병은 잡아야 돼요 타이밍을. 지금 전면전은 절대 못 이겨요. 벵간의 압승이고 지금 유스철은 이거를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제발 오지 말아라. 네. 벡터 중심. 이거 한 번 더 넘어가서 본진 들어가서 다시 이걸 돌리고 싶은 겁니다. 스캔 때리고 넘어가고. 근데 본진. 이러면 러쉬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9시 지역 쪽 이미 자리 잡고 있으니까. 자원추 쪽으로 들어가서 견제. 여기는 나오는 벌칸으로 막고 러시만 가야 돼. 러시 앞마당 지역 쪽에 지금 황병영 자리 네. 잡았거든요. 이거 오지 말고 들어가야 돼. 이거 여기만 가야 돼. 여기 대신에 세이버가 다 잡아왔고 소버린 스워치가 있다라는 걸 윤수철은 살려줘야죠. 그냥 밀어버리나요? 소버린 스워치 썼어요. 크리에이션 챔버에. 자 이거 막기만 하면은 상호라인 지금 일단 물렸어요. 자 윤수철 막아요. 근데 본인의 벡터도 다 잡았어요. 순간적으로 양방향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양쪽 다 신경은 못 썼어요. 대신 네. 이미 멀티는 워낙 많이 늘려둔 윤수철이니까 네. 병력 저희 바뀌게 되면 이 자체는 막은 것만으로도 안정적이죠. 네. 드론 공격을 지금 몰아냈고 자 근데 아래쪽 스피드 타워 먹고 몰래 확장만 체크가 된다면 충분히 분위기는 제가 보기에는 황병영에게 옵니다. 그래서 네. 황병영 선수가 해지옥을 7시로 돌리는 것도 돌리는 건데 저 지금 위쪽에 언덕으로 올라가서 벌칸 돌진으로 나무 깰 수 있잖아요. 멀티 지역 쪽 동시 타격 다 가능합니다. 그런 양방향성 컨트롤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자 이거 점령된 거 보면 세이버 내려왔어요. 윤수철은 나름의 조합이 갖춰진 거예요. 벌칸 세이버 보고 메드텍 벌칸 내려오죠. 벌칸. 이러면 그냥 중앙 밀고 메디텍과 예 머리 한번 돌리겠네요. 본인도 지금 보시면 3시 확장을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황병영의 마인드는 급할 게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조합 구성까지 하고 있는 황병영. 세이버들 그리고 스피드 타워 쪽으로 윤수철의 병력 보이면 앞마당 급습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충분히 올라갈 만하죠 이거. 아까는 언덕이 세이버 때문에 뭐 세이버 이걸 그리고 지금 봤어요. 이거 지금 온더스로 위치 받기 때문에 싸움에서 윤수철 네. 아니 지금 리페어하면 안 돼요. 리페어하면 안 돼요. 세이버 세이버 리페어하면 안 되는데 이게 왜 치명적인 실수인가요. 네. 아 저 세이버 리페어할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정리됐어요. 이건 챙구스 두 배 윤수철 황병영은 끝낼 타이밍이 생겼습니다. 네. 상대방의 주력 조합을 좀 깨놓고요 세이버를 다 잡았습니다. 이제 그냥 자 드가자를 외치면서 네, 이건 뭐 네. 센티널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안 가려면 사실 없어요. 맞습니다. 인구수도 더블 차이고 여기서 시간을 주게 되면 황병영한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상황 자체를 끝낼 수 있을 때 끝내는 게 아니면 이쪽에 차라리 벌칸 점프라도 돌진이라도 써주면서 네, 뭐 부서도 하고 싶은 네. 것 같은데요. 멀티 견제라도 네. 재정비 너무 정적이에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진짜 너무 안전하게 하는 감이 없잖아 있어요. 네, 양 선수 모두 최종전은 다전제기 때문에 네. 화끈하게 할 때는 화끈하게. 이용 게이트. 이용 게이트.
이게 아크포트리스 그러니까 타파 스킬을 쓸 수 있는 건 다 쓰는 건데. 예. 어 이걸로 그리고 안마당 견제를 한번 했었네요. 어. 자 그리고 여기를 이용 게이트로 넘어. 아니 넘어가죠. 아니 진짜 무슨 아니 진짜 신기한 건 많이 합니다 유두철. 네. 그러니까 셀레철로 할 수 있는 고급 스킬들은 다 쓰고 있어요. 어. 이거 근데 황병영도 엘리전이 아니라 이걸 막겠다로 판단을 내렸거든요. 이럼 윤수철 시간 되게 잘 벌게 되겠는데요? 네. 아니 근데 병력 차이가 이렇게 많은데 사실은 뭐 황병영 엘리전 갈 이게 사실 아 시간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아. 네. 크리파이를 쓰는 게 사실상 아전트라 네. 큰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발판이 네. 달려들고. 근데 워낙 끌어내고 예, 병력 차이가 많았어서 터지고 뭔가 시간은 끌었지만 전면전을 네. 이기기는 어렵죠? 맞습니다. 기술력은 좋았는데 완성도가 떨어졌어요. 네, 기술력은 좋은데 병력이 네.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원도 조합을 다시 갖출 자원은 없어요. 네. 신기술 보여주려고 하다가요 전부 다 사라졌어요. 어 그래서 아크포트리스로 이온 게이트는 전 원희삭 선수 경기에서도 못 봤거든요. 예.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생각하는 수철. 대신 이 경기는 그래도 황병영이 일단 9분응선을 넘었습니다. 네 사실 역전당이 어렵죠? 인구수 거의 두 배. 지금 당장에 파워뱅크도 동력이 끊겨버렸고 지금 상대 멀티 견제가 아예 없다 하더라도 황병영도 멀티를 잘 가져갔다 보니까 네. 끝낼 타이밍은 황병영에게 지금부터 한 3-4분 가량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조합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냥 공격을 가면 끝나는. 네. 근데 갈 땐 가야죠. 네. 예, 병력 차이 워낙에 많이 나고. 예, 이게 다예요. 예. 뭐야, 이거밖에 없었어? 못 드리고 있어요. 황병영도 좀 당황할 겁니다. 됩니다. 병력이 없어요. 하나하나 제거. 응? 어? 어? 아, 이거 아까 이건 이제 소버린 서치 켜 있으니까 살짝 네. 빠진 건데. 네. 근데 병력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거 벌칸 앞으로 세워서 예. 네. 점프 제트 써 주면서 아, 그렇죠. 끝내야죠. 네. 나노섬 걸어 놓고 막게 하나 해 놓고 네. 이제 올라가네요. 건물 하나 철거하고 안정적으로 다 걷어내고 있어요. 야, 그래서 이전엔 졌지만 7대 페로펀. 자, 황병 선수 승리 따르면서 1대 0. 대단합니다. 황병영 선수, 네. 그러니까 이게 스톰게이트가 정식 출시한 지 이제 3달 정도 되고 있고 선수들도 이번 대회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유불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소극적으로 정적으로 굳히는 데 집중하고 있었는데 황병영은 준비된 빌드를 성공시켰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보면은 윤수철 선수가 따라갔던 스타포즈 이후에 벡터 운영 그리고 빠른 멀티 확장 그 이후에 체제 구축 괜찮았는데 아 이게 교전에서의 약간의 아쉬움이 네. 누적이 되다 보니까 뭐 1경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지금의 황병영과 1라운드도 좀 아쉬움이 있네요. 세이버를 좀 흘리면서 그 싸움에서 병력이 많이 잃었어요. 맞습니다. 윤수철 선수가 준비한 빌드 자체는 확실히 노력이 보인다, 고민이 보인다라는 네. 생각은 드는데 아직 좀 디테일이 부족하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벡터로 시작을 했고 점프 그 리콜 업그레이드가 끝났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견제 그리고 견제가 아닌 서로 간의 교환비를 만들어준 다음 이후에 이어지는 크리에이션 챔버의 세이버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 전혀 없이 일단 조합만 갖추고 보자가 되니까 황병영도 조합 싸움에선 밀릴 이유가 없었죠. 윤수철이 이용계태를 통해서 뭔가를 한번 꿇어봤습니다만 실패로 돌아가면서 현재 수건이 있대요. 벵가드가 8강에 올라갈 가능성이 이어나가고 있어요. 네, 자 벵가드가 뭐 버전업 이후에 편해진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벵가드가 조지명식 단계에서는 모두들의 먹잇감이었는데 네. 야 황병영이 하나의 맨마 더 가져온다면 윤수철을 잡아내고 8강으로 가는 두 번째 선수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 벵가드로서 8강에 올라가게 되면 준비기간이 또 일주일이 늘어나는 건데 벵가드가 밸런스상 좋아진 이 상황의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 네. 황병영이 8강 가고 나서 우승후보로 바뀔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자 윤수철 코너에 몰렸습니다. 이번 경기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시드권자가 만든 조에서 탈락을 하게 될지 아니면 올라가게 될지 2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종전 2세트 대결입니다. 황병영이에요. 초반까지 되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디어리움을 채취하다가 앞마당 지역 쪽에 멀티를 가져갔고 오버차지도 못 썼던 황병영은 초반 최적화가 무너진 거였거든요. 네. 근데 상대 체제에 흔들리지 않고 중후반으로 가서 조합싸움을 이겼다. 이건 윤수철이 훨씬 더 소극적으로 변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스카우트 통해 가지고 한해 모프코가 더 추가적으로 생산 이후에 컬렉션 어레이를 가는 걸 본다면 네. 그냥 이번에는 오버차지 쓰고 앞마당을 당긴 이후에 바로 그냥 해적으로 올라가겠죠. 네, 여기에 있는 건 봐도 아 트리플의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 맞습니다. 아크십이 내려왔다라는 것 자체가 네. 디어리움 채취를 포기한 거니까. 포기한 네. 거니까. 네. 여기에 지금 컬렉션 어레이가 없더라도 당연히 이거는 12시 쪽으로 날렸겠지. 아, 오버차지를 정교하게 쓰기 위해서. 네. 좀 써야죠. 쓰고 가야죠. 그리고 지금 황병영 선수가 앞마당 지역 쪽에 붙여주려고 하는 건 컬렉션 어레이 못 찍게 하려고. 네. 이거 우클릭해서 살짝 홀드, 그러니까 디키 눌러놨다가 빠져도 되거든요. 네. 어, 지금 빌드를 바꾼 것 같은데요? 어? 앞마당, 아, 이제 가나요? 이제 가네. 400 모아서? 예. 오버차지 그러기에는 받고? 너무 내가. 네. 자, 아무튼 간에 이번에 앞마당 먼저. 확장 올리고 있어요. 스카우트 통해서 좀 지켜봤고. 대신 그러니까 서로가 써주는 플레이는 그러니까 해지오그를 쓰는 것도 벡터를 쓰는 것도 원래 좀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비를 하기 위해 조합을 꾸리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교환비를 만들면서 그걸로 이득을 거둔 상태의 중후반에 조합을 바꾸는 건데 양 선수 모두 그 유불리 판단이 정확하게 안 되니까 소극적으로 변한 거거든요. 네. 이런 점을 2세트 때는 피드백 해줘야겠죠. 야, 근데 지금도 황병현 선수가 확실하게 그냥 해지옥으로 최적화를 시키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앞마당 건설 이후에 그 다음에 추가 그 150 이후에 건설하는 게 아니라 네. 배럭 전에 디오리움 한참 붙여놓고 땡긴다는 거는 호러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일단 최적화를 좀 하겠다. 네. 그래서 최적화를 신경 쓰고 있는 양 선수라 자원량은 부족함이 절대 없죠. 그리고 윤수철도 1세트를 해봤을 때 스타포지. 빌드를 바꿀 필요는 없다. 동일해요 지금. 네, 내 빌드는 어차피 해적우 네. 상대로 좋은 맥베이.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맥베이를 좀 최대한 빠르게 짓기 위해서 배럭을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디오리움 먼저 미리 좀 눌러놓고 채워놓고 나서 간 거라서 양 선수 모두 다 진짜 부족할 게 없어요 지금. 벡터 다시 준비. 네, 윤수철 선수 이전 인퍼널 상대로도 그렇고 본진 쪽에 심시티를 진짜 많이 하네요. 네. 보통 앞마당 지역 쪽에 서로 간에 동선을 조금은 앞당기면서 그리고 앞마당 지역 쪽에 건물 짓고 세시 지역 쪽에 크리핑 해주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벡터 하나 보내요. 내 본인이 얘기하는 거죠. 빌드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교전을 좀 더 잘하면 이길만 했다. 맞습니다. 라고 이제 뭐 윤수철은 당연히 느끼는 것 같고요. 네. 역시나 벡터 업그레이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벡터 두기와 리콜 점프, 아, 리콜 업그레이드가 끝나게 되면 계속해서 그 컨트롤 싸움을 걸어줘야죠. 1세트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거든요. 들어가서 봐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거 채팅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네. 그것만 있어도 이긴다 얘기들이 안 갔을 수 없거든요. 다시 한번 조합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려와서 보고 좀 빠져요. 이게 1세트를 생각해보면 네. 윤수철 벡터 3인데도 크리핑 실수해서 뒤로 빠졌다가 다시 갔잖아요. 네. 그런 컨트롤 미스 없이 본인이 준비한 걸 제대로 하면 이긴다라는 자신감. 그렇게 되면 긴장되는 것도 많이 해소될 거예요. 추가 스타포즈가 올라가죠. 야, 두 번째 스타포즈를 앞선 경기보다 좀 빠르게 올렸거든요. 네. 확실하게 좀 양산을 목적으로 하는 스타포즈의 두 번째 타이밍이고요. 그래서 벡터 양산은 되고 있는데 크리핑 해도 됩니다. 상대 본진 쪽 벡터가 갔을 때 멀티 가져가고 있고 병력 자체가 공격적으로 안 쓰고 있다는 것도 윤철이 알거든요. 그리고 스카웃이 이번 패치되고 나서 크리메에게 추가 데미지가 좀 생겨가지고요. 네. 초반부에 이렇게 스카웃 몇 개 섞어주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쓰면은 좀 빠르게 되죠. 크립 처치가요. 네. 윤철도 벡터로 벡터니까 또 더더욱 빠른 크리핑을 하고 있고요. 아까 3개가 불안해서 4개로 이번에는 추가 하나 더 5개 스피드 타워를 가져간 벡터가 리콜 업그레이드까지 끝나게 되면 너프 전에 벡터의 속도를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오, 진짜 배부르게 갑니다. 이거 아, 여기서 건설을 11시 쪽으로 날려가지고 추가 확장을 미리 가져가고 지금 본진에 프리즘 4개 다 붙었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적화를 맞춰줬는데 네. 그러니까 윤철 선수에게 가장 아쉬운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벡터를 공격적으로 안 써요. 그러니까 벡터를 미리 꼽아놨고 뽑은 상태로 리콜 업그레이드 기다리는 건 맞거든요. 네. 리콜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 뒤로 빼주는 컨트롤을 디테일하게 해주면서 소모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플레이가 없으면 1세트와 똑같이 황병영은 천천히 합니다. 해주고 중심으로 계속 생산하고요. 상단 벡터. 벡터로 사냥. 캠프 돌죠.
야, 근데 상대 앞마당 쪽에 있는 비전 타워를 먹는 거라. 네. 이거는 이제 그 상대하는 입장에 되게 껄끄럽거든요. 맞습니다. 들어갔어요. 저라면 이제 돌아와야 돼요. 왜냐면 벡터가 저기를 먹고 내려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오히려 해조가 사냥하고 있는데 사실 내려와서 제가 찔러보기만 했어도 제가 보기에 이거는 타격을 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벡터가 상대 앞마당 쪽에서 그러니까 상대 시야에서 계속 보여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델타 점프도 미리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써서 하나. 와 이걸 아 공격적으로 야. 앞전면을 아 잠깐만요 야야야야 뒤로 야 아 많이 맞아 아 이러면 좀 손해 봐요 이거 아 이러면 아야 둘 대만 벡터 맞으면 많이 아파요 지금 저 쿨 도는 데까지 시간 한참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12시 지역 쪽에 아크십 추가로 짓고 멀티 가져가는 프리즘 붙여주는 것까지는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막상 핵심 유닛으로 생산한 벡터의 컨트롤 미스가 너무 많아서 네. 팡병영이 흔들려야 될 타이밍이 전혀 없이 그러니까 흔들려야 될 타이밍이 안 흔들리니까 프로모터 끝난 해지오가 센터를 잡는 거죠 이득을 보죠 해지오가 올라가요 원래 지금 해지오가 센터 잡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벡터가 지금 해지오와 맞싸움을 해주면서 해지오는 앞마당 쪽에 거의 갇혀있다시피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림을 못 만들었어요 윤수철은 네 다시 한번 왼쪽 길로 캠프로 가고요 여기도 서른이 눈치쌤 이어지고 있어요 자 슬슬 벌칸을 추가하나요? 네, 안 그렇다면은 아직까지 해조근데 자원력이 지금 뭐 앞선 경기보다는 넉넉치 않지만 여기 네. 잡게 되면 이제 슬슬 벌칸을 추가할 만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윤수철이 계속 안바닥 견제하면서 12시에 이어서 1시, 11시 멀티 그리고 아래쪽에 4시 멀티 다 가져가면 네. 자원력은 뒤집어지죠 맞습니다 여기까지도 윤수철 멀티 가져가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크리에이션 챔버도 이제 다시 한번 지워주면서 세이브 아전트 조합을 또 만들려고 할 거고요 추가 확장도 돌리고 있어요 나왔어요 벌칸 독이 추가 빠져나갑니다 벡터가 이득 볼 타이밍을 놓쳤고 오히려 네. 황병영은 디어리움 타워 이쪽 역으로 뺐고 다섯 지적 쪽도 하나 남았었거든요. 네, 저거 점령해야죠. 네, 저 점령해야죠. 자원, 예, 자원 캠프인데. 그러니까 예. 11시랑 다섯 지적 쪽에 있는 디어리움을 가져가야 벌칸을 양산하는데요. 잘했죠. 뺐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센터 지역 쪽도 원래 셀레처리 타파스키를 통해서 편하게 장악할 수 있거든요. 황병영 선수도 벌칸이 나왔으니까 센터 지역 쪽 나무를 제거해 줄 필요가 좀 있고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150선 인구수가 넘어가는 턴에 조합이 갖춰지면 그러니까 오늘 벡터로 과연 해적으로 벌칸을 이길 수 있느냐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을 견제를 통해서 자원력을 가져가거나 상대의 자금줄에 좀 타격을 주면서 다른 조합으로 넘어가거나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물론 이제 뭐 황병현 선수도 과감하게 뭐 견제를 한다거나 이득을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조합이 그나마 잘 갖춰지고 있는 거 네. 나노스웜의 매드텍 그리고 이제 벌칸이 모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시간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센티널까지 섞게 되면서 나노 디펜스 버블까지 활용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윤수철은 이제 루미나이트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러면 이전처럼 크리에이션 챔버 미리 좀 지어놔야 됩니다 앞마당 지역 쪽에 크리에이션 챔버 좀 짓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마 이제 자원은 폭발할 거예요. 넘쳐 흐르죠. 아 근데 이거 벡터! 부대요. 벡터 컨트롤! 벡터! 벡터 컨트롤! 벡터 컨트롤! 아 벡터! 자 빠져나가요. 아 이러면 멀티 걸리죠. 네. 해지오그. 추가 벡터가 내려오고 있어요. 예. 세이버로 보이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세이버가 모이고 있긴 합니다만 네 뒤에 예. 세이버네요. 근데 이렇게 세이버로 싸움을 걸 거라면 이쪽에 이전 송병구 선수가 보여준 것처럼 네. 링크로드 계속해서 깔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루미나이트 소모를 좀 해줘야 돼요. 싸움을 통해서 벡터를 좀 잃었거든요. 다음에는 세이버. 황병영 추가 병력. 황병영 선수는 인구수 한 180, 200 정도까지는 공격적인 액션을 지금껏 거의 네, 안 보여줘서 진짜 안전하게요. 네. 지금 보면 근데 결국 저런 그 안전한 선택 때문에 11시 진작에 올라간 멀레 멀티도 모르고 있고 네. 아래쪽에 왜냐면 11시는 안 걸렸으니까. 아래쪽에 저렇게 건물을 다 올리면서까지 여기만 막으면 본인은 이긴다 유스처는 그거거든요 지금 생각이 그렇죠 그리고 지금 타이탄스코조에 있는 센터 지역 쪽에 나무를 제거하게 되면 대각선 일직선으로 갈 수 그렇죠. 있는데
이런 점들도 살짝은 이제 놓치고 있는 것 같고요. 어, 근데 이거 근데 빈집 맞겠는데요, 동선이? 스피드 타워 돌고 있는 상황에서 벡터와 세이버 이 위치에 벡터 보이면 이거 그냥 앞마당저 급습해도 될 것 같은데요, 황병영? 자, 여긴 날아갑니다. 확장 깹니다. 자, 아래쪽 두 군데 빠르게 이거... 격파. 그리고 세이버도 보게 되면 세이버 뒤로, 네 개. 뒤로 빠지면 돼요, 빠지면 돼요. 돼요. 네. 이거 그냥 뒤로 쭉 빠지고 네. 이러면서 볼칸 다시 한번 모아주면서 센티널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잠깐 올라가서 견제 좀 더 하고 프리즘 깨주고 애니메이션 나온 걸 봤어요. 그렇죠. 자, 이회상 아, 근데 약간 교전 능력이 좀 아쉬운데요. 자, 뒤에 이것도 붙어요. 위쪽으로 빠지면서 돌아도 됩니다. 아, 이거 이제 그냥 그냥 싸우겠다라는 것 같은데요. 황병영 다녹았어요. 황병영이 팔방을 가기 위한 싸움 타이밍을 만들었는데 이거 세이버 다 녹아요. 아래쪽 세이버 다 녹아요. 아, 세이버가 세이버가 자, 터전하고 위에서는 해주고 또죠. 이런 소모전 자체도 이미 인구수역전을 해낸 황병영이라 지금 벌칸 계속해서 세이버 때립니다. 그렇죠. 자, 여기 세이버가 좀 터지고 저 위에 조여건물들이 있는데요. 추가 세이버 이거 근데 황병영 선수도 상대 세이버 숫자가 삼각에서 때리는 걸 보고 있으면 빠질 타이밍도 잡기는 해야 돼요. 적당히 하고 빼야죠. 이미 재미를 끝이... 그녀에 많이 봤고요. 어, 다시? 아, 이거 아, 컨트롤 미스. 왜냐면 아래쪽에 지금 저 해조구 컨트롤 하다가 묶인 것 같아요. 여기 컨트롤 하다가 추가 병력 계속 나옵니다. 네, 여기도 재건설을 한 거라 자원줄 아래 두 개를 깼지만 아, 근데 저기 11시 좀 몰래 멀티를 끝까지 모르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네. 그렇죠. 5시도 결국 황병영 선수가 이 멀티 지역들에 해적 하나씩만 돌려도 되거든요. 아니면 스카우트 하나만 돌려도 되는데 자, 근데 여기도 이제 병력에 근데 조합이 한번 깨져가지고 그냥 벌칸과 해적만 섞어줘도 나쁠 건 없지만 6시간 한번 파괴되고 재건한 거라 제가 보기 여기 피해 더 받으면 이거 윤수철에게 역전 맞습니다. 아전트의 세이버가 좀 내려와서 확장 견제 파워뱅크 다시 한번 한 5, 6개 동시에 지워주면서 이 위치에 아전트만 대동해서 왔을 때 나쁠 거 없거든요. 이전에 황병영도 이득 보고 뺐어야 되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생각보다 조합을 쉽게 잃은 근데 세이버만 따로면 안 돼요. 세이버만 따로면 안 돼요. 바로 빠져요. 근데 지금 윤수철 계속해서 동력이 좀 힘들었어요. 네. 그래도 이쪽에 크리에이션 챔버 만들고 지정해놓고 아전트 조합하려고 하는 건 루미나이트를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판단이고요. 인구수 138, 황병은 131. 아, 근데 자원이 너무 많아요, 윤수철 지금. 네, 저거 2000. 저거 다 쓰면 아전트가 두 줄이거든요. 네. 자, 들어가서 건물. 파괴하는데요? 아, 근데 병력이 많지 않은데 일단은 네. 세이버의 어떤 뭐 수비의 강점이 있다 보니까 무리하지 않습니다. 황병영 선수도 이쪽에 스피드 타워를 가져갔으니까 위쪽으로 돌려도 돼요. 세이버의 위치를 봤으면 위로 돌리면서 벌칸으로 센터 뚫어놓고 저 루미나이트 타워 쪽 장악하게 되면 멀티 0.8개 돌리는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6시를 못 비우는 게 지금 황병영도 여기 밀리면 자원은 이제 애매해요. 본진 자원도 이제 말라갈 타이밍이 점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센터 지역 쪽 루미나이트 타워를 가져가면 베스트 같은데 아직까지는 시간을 여전히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자원이 더 많은 윤수철. 네. 결국에 인구수 세고 많아요. 300까지 꾸준히 찍는다고 했을 때 나무 깨고 이런 플레이. 근데 저건 오히려 윤수철한테 동선 만들어 준 거거든요. 네. 아, 근데 조합이 좀 단단했으면 좋겠는데 왼쪽 오른쪽으로 지금 감싸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황병영 뒤에 에워 쌓으려고 하는데 자, 뒤에 길 막고 있어요. 에워 쌌을 때 벌칸이 어디까지 붙어서 활약할 수 있느냐. 근데 아전트 내리려고 뒤로 돈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세이버 세이버 없어. 세이버 일로 와. 아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 세이버만 찍었어요. 네, 세이버 중심인데요. 예, 조합이 애매하니까. 저게 얼마짜린데? 세이버가 터져요. 아, 돈은 많은데 병력이 없어요. 와, 2100이에요. 네. 저 루미나이트 전부 이제 아전트로 바뀌고 애니맨서 이쪽에 해류된 상태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크프로포시 한 방이었으면 네, 병력 차이가 지금 너무 납니다. 이런 힘싸움 윤수철이 밀릴 이유 없었거든요. 네, 황병영. 자원력은 압도했던 윤수철인데
아 이게 크리에이션 챔버 숫자도 좀 많이 부족해 보였고 맞습니다. 그렇죠. 조합을 구성함에 있어가지고 뭐 황병현 선수가 뒤로 돌긴 했지만 거의 아전트랑만 싸웠기 때문에 네. 싸먹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자원이 있는데 돈을 못 써요. 그리고 이 맵 특성 자체가 디오리움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디오리움 타워를 무조건적으로 장악해야 된다가 있는데 네. 그런 점들도 살짝살짝의 미스가 있다 보니 오히려 황병현이 조합된 그리고 양방향의 그 전술 성공시켰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뭐야? 당연히 없을 줄 알고 멀티 졌는데 멀티가 있었어? 이미 컬렉션 오레이가 예전에 지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황병현 저거 봤어도 아 그럼 끝내야겠다. 네. 이번에는 시간 안 주네요. 바로 들어갑니다. 생산 기반 시설이 무너지고 있어요. 루미나이트 생산이 안 됩니다. 2000을 못 쓰게 만들면 되잖아. 네. 저 세이버 3기는 충분히 녹일 만한 화력을 그렇죠. 황병현도 컨트롤 해주면 갖고 있고요. 야. 세이버 중심으로 병력 생산했습니다만 하천의 병력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뭐 상대의 어떤 멀티 체크라든가 이런 건 아쉽고 약간 아 진짜 나오네요. 지지 황병현 승리단의 그 8강 진출. 자 뱅가드가 올라갑니다. 확실히 황병현 선수가 뱅가드 버프된 것도 있지만 어떻게 이제 운영을 네.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짧은 기간 내 연습을 많이 한 게 좀 보였어요. 분명 그 안에 디테일들이 아쉬운 게 있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일주일의 시간을 벌게 됐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훨씬 많이 보였습니다. 대회다 보니까 변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벡터로 조금 더 견제를 가다가 체제 전환할 타이밍을 좀 늦게 잡았던 것이 좀 아쉬움이었고 네. 결국에 속수의 벡터로 리콜을 통한 여러 번의 교전을 통해서 자원력으로 역전을 하든 견제를 통한 피해량으로 역전을 하든 뭔가 됐어야 되는데 네. 그게 조금 아쉬웠고 황병영은 뭐 화려하진 않았지만 공격적이진 않았지만 정말 병력 관리는 잘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교전할 때마다 뭐 20, 30 인구수 이득 보고 결국 힘으로 밀어내는 이런 능력을 두 개의 맵에서 보여줬네요. 그렇죠. 조합 유지를 계속하면서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어요. 정말 그냥 심플 이즈 베스트. 그리고 마지막 상대 세이버를 깨줄 네. 때도 전술적인 부분은 RTS에 언제나 나오는 장면이었잖아요. 양방향으로 덮쳐주게 맞습니다. 되면서 결국 승리를 따냈습니다. 송병구 선수와 황병 선수가 8강에 올라갔습니다. 8강의 두 번째 주인공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병영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자 조합으로 윤철 선수 세이버를 박살내버렸거든요. 승리 소감. 힘내요 네. 수철이는. 아니 근데 어떤 부분에서 그 경기 내내 좀 자신감이 있으셨죠? 내가 유리하구나. 아 뭔가 네 계속 유리하다고 생각했고 예. 초반에 좀 뭔가 유닛을 계속 갈가 먹히더라고요 수철이가. 오, 네. 네. 뭔가 계속 유리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냥 뭔가 앉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아~ 혹시 이제 셀레철 상대로 해지우고 기반의 운영을 선보이고 있는데 네. 도움받은 분이 있나요? 아 저희 멘토님이 또 엄청 도와주셨거든요. 지금도 또 계시는데 제가 병경님이랑 이제 게임 하고 좀 멘탈이 나갔거든요. 못 이기겠어서 셀레스터를 그래서 근데 이제 멘토님이 계속 얘기해 주셔가지고 좀 깨달은 게 있어요. 갑자기 또 대회를 하면서 네 대회를 하면서 뭔가 또 성장을 했습니다. 이야 아니 멘토님이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던가요? 일단 그 제가 업글을 다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업글 해놓고 안 쓴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거 바꾸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운영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만 하니까 이기네요 그냥. 이야 성장형. 자 그럼 8강에 올라가면 목표도 네. 수정을 해야 되겠죠. 어디까지 그렇죠. 올라가고 싶으세요? 제가 이번에 우승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우승에 목말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디도 챔피언이고 그러게요. 챔피언이 돼야죠. 네. 야. 혹시 챔피언을 네. 목표로 삼게 되고 오늘 깨달음을 얻었는데 가장 네.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선수나 종족이 있을까요? 누구예요? 제가 그 일단 지금 다 다른 분들 게임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그냥 저만 잘하면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다듬으면 그만이 상대가 뭐가 네. 중요하냐? 내가 잘하면 우승까지 할 수 있다. 나는 깨달았는데. 야 자신감 엄청납니다. 자 그러면 네, 팬들 네. 앞에 감사 인사 앞으로 경기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응원해주신 분들 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근데 진짜 못했거든요. 저는 재능이 없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또 비오비님 또 멘토님이 엄청 옆에서 알려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좀
진짜 많이 배우고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진짜 오늘 승리는 거의 멘토님이 해주신 정도로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음 때도 또 멘토님이 또 응원해주신 만큼 또 팬분들이 응원해주신 만큼 잘해보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고요. 8강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황경 선수 발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네, 물론 이제 송병호 선수에게는 뭐 다른 어떤 조합이긴 했지만 네. 진 이후에 뭔가 내가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벌칸 추가 이후에도 계속 병력의 조합을 가져가는 네. 이런 식의 어떤 그림도 보여주면서 아마 다음 8강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본인의 포부대로 많이 노력한다면 정말 아이디 챔피언처럼 그렇죠. 예, 우승에 걸맞는 선수가 될 수 있죠. 성실함하면 황경영이에요. 맞습니다. 쉬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수들이 인터뷰에서 깨달았다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네. 근데 게임하면서 특히 대회를 치르면서 느끼는 바가 있으면 실력 급성장은 모든 선수들이 느끼고 있고 알고 있거든요. 황병영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기대감이 좀 많이 생기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간 선수가 전부 다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 경기가 내일 펼쳐지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내일 경기를 정말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이성훈 선수는 대놓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도정 원래 보여준 거 많았죠? 네. 유영진도 지금 뭔가 만들어내고 있던 뭐 소문 많죠? 그리고 벵가드가 또 둘이에요. 네. 유영진과 최우선. 그래서 오늘 황병현 경기도 봤고 벵가드 버프도 됐고 유영진도 노력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네. 최우선 선수도 빌드 하나 갈고 닦았을 때 그 짜임새가 네.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내일도 죽음의 조예요. 네. 내일도 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드권자 윤철이 떨어졌어요. 아, 그러게요. 이게 뭔가 준비는 정말 잘 된 것 같았고 남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다양한 어떤 셀스철의 네. 매력도 보여줬지만 그렇죠. 네. 교전에서 오늘 조금 긴장을 네. 많이 해가지고 맞습니다. 아,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네요.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 좋지 못했는데요. 예, 내일 목 관리 잘해서요. 네. 좋은 목소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더 네. 선수들 경기 피드백하면서 그렇죠. 근데 진짜 재밌어서 경기 보는 내내 선수들 여기서 더 잘해지면 네. 진짜 얘기할 게 더 많아지겠는데라는 생각밖에 네. 없었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 예전에 진행했던 이벤트전은 하루하루가 좀 아쉬웠는데 네.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쭉 이어지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 진짜 모든 16명의 네. 경기로 다 볼 수 있는 주간이고 그래서 맞습니다. 내일 경기도 여러분들 많은 시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수들이 경기하다 보면은 또 첫 대회다 보니까 긴장하면 실수를 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알던 것도 막 실수하고 놓치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럴 때 응원이 필요하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채팅창으로 얘기해 주는 네. 걸 선수들이 잘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더더욱 발전되는 스톰게이트 인비테이셔널. 네. 저도 기대되는데 팬분들도 당연히 기대할 거라고 얼마나 생각합니다. 이 대회 끝나고 더 많은 대회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려면 또 명장면도 많이 나와야 되고 네. 저희도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관리 잘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정인호, 박진영, 박상현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Good night. 야, 뭐냐 이거?
잘못 눌렀죠. 그렇군요. 다행. 쉽다 쉬워 수철아. 어?